감사합니다. 뭐야? 코. 왜 나는 코너 하는 애들마다 이렇게 지랄이야? 코. 나. 코. 안녕하세요, 우리 코러스 엔진이란다. 한 번도 발동한 사 코러스 해보세요. 세세 안녕하세요. 와, 박채 양군입니다. 아이 사세요. 자 인사를 하세요. 아 예,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효린입니다. 효녀요? 효린 효녀 가수기야 현수 씨? 어, 나 그분 팬인데. 아니요, 효린입니다. 어? 기린이요? 효린이요. 바세린? 효린이요. 햄버린? 효린. 전혀 딕션이 안 되네. 뭐 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 왜 또 모르는 척하고 그래. 내일 사장님이세요? 뭐야? 내일 하시는 분 아니에요? 뭐 내일 나 봤는데. 어, 맞네. 홍대에서 내일 하시는 거 봤는데. 무슨 소리야? 이번에 또 퀸덤 2에서 완전 퍼포먼스를 무대 완전 지켰잖아. 어, 킹덤 2 나왔던 분. 그래. 그 사람이네요. 아. 맞죠? 킹덤 2 거기. 네네네. 그래. 그 마지막에 그 허준호 등방 부신 분. 좀비. 어, 잘 봤어 진짜. 아, 아 이빨, 그분이구나. 이빨이 매섭더라고. 킹덤 우리가. 그래 허준호. 아 좀비 진짜 지우니까 모르겠네. 척추가 다 보이는데. 아, 아 노래 엄청 잘하시는 분데 왜 또 모른 척 하고 있을까? 아니, 아니 모른 척 하는 게 제가 몰라서 그래요. 혹시 우리가 좀 테스트를 살짝만 해도 될까요? 어, 네네. 약간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래 한번 보자. 네, 확인 가수 좀 실력을 보자. 네 음악 주세요. 어. 높은 곳에 쉬던 날 Welcome to my world and my show. Come on, 나의 멋진 way. When I do it my way. 오. 오. My way. Come on, 나의 멋진 way. When I do it my way. Boom boom, waka waka boom boom, waka boom boom, waka waka my way. Waka boom boom, waka waka boom boom. Come on, 나의 멋진 way. 자, 잠시만요. 잠깐만. 왜, 왜, 왜? 왜? 아니, 갑자기 금박지들 뭐야? 난 무슨 내일 사장님들 잔뜩 오시는 줄 알았네. 아, 난 내일 잔뜩 무슨 노조 있는 줄 알았어, 갑자기. 아, 백업 댄서분들이잖아. 아니, 금박지가 갑자기 왜 나? 아니, 지금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노래가 뭐 어떤 노래예요? 아, 이 노래가요. 와카붐이라는 노래인데요. 와카붐? 네. 어, 나의 길을 찾아가면서 외우는 주문 같은 노래고요. 네. 어, 이제 음악에 대한 무대에 대한 그런 갈증과 목마름을 이제 사막을 걸어가는 모습에 빗댄 아... 노래입니다. 사막을 빗댔다. 아니, 사막 가 봤어요? 가보지도 않고 좀 많이 목마르면 우리 삼다수 먹으면 되잖아요. 뭘 그거를 주저리 말 같은 거. 아니, 기본적으로 사막 하면 이집트 정도는 때려 줘야지 알지. 뭐 이거 금박지 갖고 되겠어? 네? 금박지로 무슨 목마름을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자 여기 코빅 무대잖아. 어, 어. 우리 용역 써봐요 한번. 아. 같이 하면서 우리 용역 한번 써봐. 아. 얼마나 목마름 있고 얼마나 배고픔이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박살지. 아. 알았어요? 네. 자 그대로 똑같이 하죠. 퍼포먼스는 이런 거라 우리가 보여드릴게. 봐봐요. 네, 자 다시 한번 가보자고. 얘들아 준비해라. 어. 자 음악 주세요. 좋다. 그렇지, 그렇지. 사막 느낌 나잖아. 매우 쳐라. 그렇지. 신동. 백의 힘 파고 한 노. 샤크 먹고 백구러. 훨씬 왕자. 그렇지. 신동. 백의 힘 파고 한 노. 샤크 먹고 백구러. 훨씬 왕자. 줄래 또 다치 방법이 없다. 하나 맞춰 들어가는 유령처럼. 내 길을 열 내 이름 석자 앞에다. 하나씩 고. 우리 무대에서 니들이 뭔데? 야, 이거 뭐야? 당신 뭐예요? 당신 뭐야? 영진 씨, 영진 씨. 아니, 몰라, 아니, 잠시만, 안 돼. 뭐야? 아니 지금 일로 들어. 아, 일단 무고 일단 어.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허락을 안 맡았죠. 아니 허락을 안 맡고 갑자기 뭐야 이거? 아니, 어휴, 저 방청하러 왔다가 머리도 안 감고 왔는데.
갑자기 마이크 주셔가지고. 아 잠깐만요. 아니, 이거 안 돼. 아니 우리가 지금 잠시만요. 자꾸 인터뷰를 하면 출연료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방청객이 그냥 올라온 걸로 해. 그러니까 방청객이 갑자기 미쳐서 날뛴 걸로 가자. 갑자기 어떤 방청객이 이영지 닮은 꼴이 올라와서 막 휘저었다. 그래 그걸로 가야 돼. 안 돼 안 돼 우리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안 돼 우리 몇 집일 때 몰랐죠? 와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깜짝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박수 한번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 야, 이거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 영지 씨가 이 노래 피처링을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파이널 했거든요. 무대도 같이 했었는데 저 이렇게 오늘 갑자기 아 이분도 바쁘시... 거기 킹덤 2에 나간 거예요? 네 제 파이널 무대를 아 배두나 씨 옆에 있던 분 전사초 전사초 와 진짜 박수 한번 주시면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러고 끝나요? 출연료도 못 받고 예. 대부분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저희는 진짜로 그래요. 안 줘요. 진짜 안 줄 거예요. 예, 네, 진짜 안 줘요. 아 남자친구랑 온 거예요? 레원이 아 레원 오케이 우리가 오늘 코러스 넣어드릴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곡이 있죠? 아 제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별그대 OST의 안녕이라는 곡 부탁드리고 싶어요. 야 별그대는 뭐고 또 안녕은 뭐야? 야, 독립영화 그런 건가? 아 독립영화라니 이거 엄청 히트곡이야. 여기 근데... 있는 사람 다 아시죠? 아 그래 그러면 그럼 오케이, 그거 오케이. 우리가 안 끊고 코러스 쭉 넣어드릴게. 오케이 오케이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효린이가 드디어 사이코러스를 찾아왔다. 형님. 근데 시작하는 거 보니까 간주가 촉촉 젖을 것 같습니다. 길다 길어 간점해라! 간점한다! 우연히 내게 다가와 네 아가리의 내 똥방귀 감싸 안아주고 야 근데 겨드랑이가 왜 이렇게 축축하냐? 서로 멍하니 바라보다 정상수의 테이저건 건넨 말 안녕 안녕 클레오파트라 꿈속에서만 스쳐가던 우리 할머니가 알려준 로또 번호 넌 내 앞에 아 맞다 우리 할머니 안 돌아가셨는데 누구세요? 사랑이 왔는데 당근 거래 왔는데 빼고 안 된대 기다렸는데 차비 2천원 빼준대 볼 수가 없대 아저씨 저 부산에서 왔어 2천원 빼준 게 맞아요? 기차비가 6만원 넘어요. 방금 허물을 사람한테 무슨 고래가 40명 하느냐 이게 무슨 미국이야. 앉아서 앉아 사와디카 아디오스 사라라이코 굿모닝 혼종의 예 다시 만날 땐 내가 먼저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이 오셨으면 동그라미 안 오셨으면 힘 주지 마. 형님 근데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맞다 이 노래는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늘 바보처럼 떨어진 주식이 불타지 말해 어제 주식장이 오지 말해 이제 물 잘 돈도 없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래 만나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등장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을 떨리게 하고 강력한 한 방으로 모두를 열광하게 만드는 표토름 장난이었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여자들에게 참 인기가 많죠 건강 미로 모든 여자들의 워너비가 돼 표초다이어트 몸에 참 좋습니다 마지막은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걸그룹의 데뷔 이제는 당당히 대한민국 대표 여자 소가 만나는 효리 효리 이효리 감상 타임 다시 볼 수 없는 곳에 밤하늘의 소리쳐 클럽의 신곡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 웨이터 양세바리가 우리 형님 내는들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 Let's go for a time. 양세바리, 양세바리, 바리바리, 양세바리. Everybody shake the body. Let's party, come on party. Just do it, talk and party. 바리바리, 양세.
everybody, whoa, whoa, shake the body, let's party, come on, run it, whoa.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제발 좀 일주일 좀 다녀. 아, 죄송합니다. 어, 오진이야. 문제가 생겼는데요. 뭐야? Want to shake the like the ball, song song night, song song tonight. 가봐, 가봐. 형님, 뭐라는 겁니까? 야, 이런 일이 생기네? 무슨 일 있습니까? 야, 우리 코빅 나이트의 다른 나이트에서 스파이를 심었다는데. 야, 누굽니까? 너네 아니야? 오상, 아닙니다, 제. 형님한테 10년 동안 있었으면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이거 수사 좀 해야겠어. 너야? 아, 저 아닙니다, 저. 넌 거 같은데 그럼 나라고.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와, 이거 아니, 형님, 아, 뭐야 이거? 저 아니에요. 가만 있어. 예, 어제 저 아닙니다. 뭐 했어? 어저께요? 그 집에서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제 뭐 집에서 했어? 쉬고 있었습니다. 뭐 했어? 쉬고 있었다고? 아, 친구랑 PC방 갔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 술 먹었어요. 예. 술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술 먹었어? 그러면은 너네 둘은 내가 믿으니까 그렇다 예. 쳐. 그러면은 막내 둘 중에 있을 거야. 아, 막내 중에 있죠. 스킬링한 느낌이에요. 이빨 너무 시려워요. 이 사이사이가 시원하지? 여기 너무 말라가지고 침 좀 발랐고. 자, 막내나 빨리 두 명 데리고 와. 데리고 오겠습니다. 막내 데리고 와!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막내 어디 있어? 아, 막내 어디 있는 거야, 막내. 아. 야! 너 뭐해? 빨리 와! 아이씨, 빨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안 올래! 아이. 지금 우리 나이트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어, 알았지? 너네가 아니길 내가 바란다, 알았지? 네, 알겠어. 네. 형님, 막내들 왔습니다! 아, 나 이 자식들 진짜 씨. 아, 억울해가지고 스파이가 있단 말이지? 말로 안 돼. 너 어제 뭐 했어? 왜 집에 쉬었어요? 어, 정확히 말해. 너 오늘 누구랑 왔어? 여자친구랑 왔어. 여자친구? 네.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네. 아주 뻐드렁는 게 귀엽구만. 그래, 뒤로 빠져. 일로 와.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진짜 잘못했어. 아, 너무 무서워. 잠깐만. 네? 이거 헬륨 가스예요? 왜 그래? 아이고. 아! 일로 와. 몇 살이야? 25살. 25살? 네. 왜 침대에서 침을 뱉으셨죠? 어, 무서워 이거. 아. 오늘 누구랑 왔어? 저요, 친구들이요. 친구들? 네. 아, 진짜. 진짜 잘못했어. 좋아. 자, 아니, 내가 너희들 뭐 같이 일해서 뭐 스파이 의심하는 거 아닌데, 예. 그래도 이거 예의가 들어왔으니까, 야, 니네 핸드폰 다 있지? 어, 핸드폰. 녹화. 그래, 너 꺼내. 봐봐. 통화 목록 봐봐. 통화 목록이요? 다른 나이트랑 내통했던 흔적이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아우, 손을 왜 이렇게 떨지? 진짜 스파이 아니에요? 아, 제가 원래 수전증이 있어요. 아, 진짜. 뭐, 못해 수전증. 알았어. 아, 진짜. 핸드폰 아, 풀어, 빨리. 아, 짜증나. 아, 짜증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아. 자, 정소라가 누구야? 아. 친구예요. 친구라고? 네. 잠깐만, 이거 다른 나이트 웨이터 이름 같은데. 리라 누구야? 리라요? 친구인데요? 잠깐만, 이 자식 여자가 많은데. 아, 아니에요, 이게. 지연이 누구야? 아, 지연이요? 친구요. 그래. 잠깐만, 현정투는 누구야? 현정투 앉아있어요. 저게. 진짜 친구 맞구나. 그래, 핸드폰으로 내가 뭐 조사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나이트 웨이터는 일심동체 알지? 아, 예.
내가 어떤 걸 말했을 때 하나 둘 셋 하면은 같은 포즈를 취해. 만약에 다른 포즈를 취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파이겠지. 아, 머리 좋습니다, 형님. 일렬로 서. 일로 와, 일로 와. 일렬로 서. 자, 똑같은 동작 취해야 돼. 야구. 하나, 둘, 셋! 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스파이야! 너 스파이야! 왜 너 혼자 던지는 거 있어? 너 다른 나이트랑 대통한 줄! 아니요. 이 자식아? 그래, 좋아. 배구. 하나, 둘, 셋!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너 스파이지! 너 스파이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좋아, 다른 걸로 하겠어. 아, 다른 걸로 하시죠. 자, 스파이더맨. 하나, 둘, 셋. 좋았어. 스파이 아니세요? 어? 네가 갔어. 이걸 불러야지. 이거는 진짜 권총이고 이게 여기 가짜가 여기 있어. 이게. 신기하다. 자, 좋아. 그래, 이거는 뭐 때려치고! 예! 우리 코믹 나이트 전통 안무가 있어, 다 알지? 형, 저는 그 마스터했습니다. 그럼, 너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예. 빠지고 너네 둘, 내가 앞에서 우리 코믹 나이트 전통 안무 출 건데 혹시 나랑 다르게 추거나 이런 애는 스파이야. 지켜보겠어. 자, 서, 삼각형 무서워. 서, 일로 와. 삼각형으로 보이게. 뮤직 큐! 너무 스파이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드디어 걸렸다! 드디어 걸렸다! 너의 못했어. 네? 왜 이 안무를 모르는 거야? 제가 사실 스파예요. 인정해요. 누구랑 내통했어? 저기 옆에 여의 A 나이트. A 나이트? 잊지도 않은 네이트. 야, 너희들 똑똑히 들어. 분명히 내가 스파이 잡아낼 거야. 알았어? 일단 우리 큰 형이 오시니까 형님 VIP 손님 오시면 그때 나중에 얘기하자, 알았지? 예. 자, 형님 들어오십니다. 형님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야, 야세바리 왜 이렇게 웃으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나이트 스파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예, 아, 예. 스파이는 찾아내야지. 아, 근데 이 찾는 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찾아내야지. 야, 앉으세요 형님. 그래 그래. 아이 참. 야, 형이 좀 도와줄까? 야, 어떻게 도와주게? 야, 너 니 나이트 웨이터들은 딱 형만 보면 딱 알잖아. 형 눈빛만 봐도 다 알잖아. 잠깐만, 야. 예. 아, 그래. 이걸로 되겠다. 야, 우리 VIP 승님 자주 봤겠지만은 딱 형님이 눈빛만 딱 얘기해도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 자, 내가 먼저 한다. 자, 형님. 자, 어떻게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형은 뭐 그냥 그렇지. 야! 그래, 양세만 확실하잖아. 아, 감사합니다. 아, 좋아. 야. 어? 몰라? 야, 아, 왜 몰라? 휴지 필요하시구나. 야, 야, 방금 거 맞았어. 네. 아, 진짜? 내가 아까 휴지가 필요했거든.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와, 대박이다. 야, 한 번 더. 뭐야? 진짜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일로 와. 너 스파이 아니었어. 자, 봐봐. 또 봐봐. 어? 시가 잘 봐. 자, 어? 자, 어? 자. 뭐야? 내가 설마 이걸 얘기했겠니? 내가 설마 내 눈으로 컵에다 숟가락을 넣어서 얘기했겠어? 어? 야, 이 스파이 같은데? 아, 형님 그거 다시 한번 시켜보시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상천외한 걸 시켰을까? 잘 봐, 눈을. 어? 자, 쉽잖아. 이렇게. 그래, 저거 원하는 거냐? 야, 아니, 아니 야, 굳이 이거, 그걸 왜 원하시는 거냐? 그래, 거였네. 이거 쉽지 않냐? 오버. 맞췄어. 야, 이거 뭐야? 이래서 총이 있는 거구나. 뭐야? 아, 형님. 부킹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스파이 확실히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만약에 부킹을 시켰는데
이쁜 친구 안 데리고 오고 그렇지. 이상한 친구 데리고 오면 다른 나이트 스파이잖아요. 그건 스파이지. 장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형님 제가 좀 시키겠습니다. 그래. 제일 의심 가는 놈 시키겠습니다. 야 네. 너, 내려와서 저기 부킹 저기 여성분 데리고 오라. 네? 여기 왔어요. 저 이런 거 안 해봤는데요? 예. 네 왔어요. 그래 내가 네. 아까도 봤어. 예. 예. 혼자 오셨어요? 네. 아, 그, 아, 네. 여성분이신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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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친구들 어디 있어요? 친구들 저기 두 명이에요. 오, 스파이네. 어? 아니, 아니. 야, 스파이야. 형님, 그럼 마지막 그 저기 이 친구 부킹 한번 보고 아, 예,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야, 가가지고 그 우리 상무 형님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여성분 한번 데리고 와, 알았지? 아. 그래, 야, 막내야 좀 잘 좀 어? 빨리! 손님도 많잖아. 가자! 형님, 저 친구가 무조건 이쁜 친구 데리고 올 겁니다. 예, 아니면 스파인 거죠. 그렇지. 이상한 친구 데리고 오면 스파이 아니지. 아, 어떡해. 그죠? 이상한 친구 데리고 오면 스파이 없어요. 아니야. 아, 그러냐. 아, 그래요? 야, 다 거부하는데? 부킹을! 어. 야! 나와주실 수 있어요? 아, 어떡해. 아, 진짜. 야, 빨리 앉아고 와! 나, 야 일부러 부킹 안 하는 거 아니야? 완전 스파인데? 어? 아 그래도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뭐야? 없어요. 예? 없어요. 뭐야? 제가 스파이 할게요 그냥. 아 힘들어. 그럼 스파이를 찾았네. 형님 스파이를 찾았습니다. 아 스파이에요 제가. 그럼 너 입에다 여기 누르면서 싸면서 마무리하자. 아! 야, 아, 이거 꼭 해야해요? 꼭 해야 해. 아, 자수함에게 죄가 더 감량하다. 고민 나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Let's get it on! 잠깐만. 아, 아 야, 전화 좀 통화 한번 할게. 어. 야, 이렇게 돌려. 이렇게.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가 틀린 거. 아우, 진짜 이렇게 돌리는 게 맞다니까. 내 말. 아, 진짜 짜증나게 진짜. 무슨 일 있어? 아,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는다. 아. 형, 내가 이런 적 있거든. 형 보러 일부러 피하는 거야. 그래? 어. 야, 핸드폰 잠깐 줘 봐. 그래? 왜 안 받아? 여보세요? 야, 내 전화 피하냐 왜? 네가 잘못했잖아. 그런 거 왜 여자? 아유씨. 아나 진짜 짜증나 진짜. 진짜 어이없어 아주.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어차피 헤어질라 그랬어. 괜찮아. 아 진짜 어이없어 아주 진짜.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아니 근데 이게 형 핸드폰. 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왜 아니, 핸드폰. 뭐야 왜 그래? 우리 덤벙덤벙 되지 말라니까 이씨. 막내 어딨어? 데리고 올까? 빨리 데리고 와 빨리 막내 데리고 올게. 아 막내야! 아 헤어지면 막내야! 됐다. 막내 어딨어? 막내 아. 어딨어? 막내야! 막내야! 뭐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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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핸드폰이 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씨. 아 자기가 막내라고. 네가 늦게 오는 바람에 핸드폰 부셔줬잖아. 급식 먹다 늦게 왔어요. 급식 뭐라고? 급식 먹다 늦게 왔다고? 급식 먹다. 아 나 급식충 진짜. 아 진짜. 야, 자기가 왔으니까 오늘 장난치지 말고 연습 똑바로 잘했지? 어? 자꾸 잠그고. 세팅하고. 자꾸 잠그고. 세영이 형 기분 안 좋아 여자친구 헤어졌다고. 미안해 미안해 큰일 났네 이거 진짜. 됐어? 네. 정신 똑바로 차려. 네네네. 네, 네. 우리가 요즘 그 노래보다는 그 연기 쪽을 하고 있잖아. 네네네. 네, 네. 이번에 그 너희들 그 거지들의 애환을 닮은 그 왕초 알지? 와, 왕초. 왕초. 어. 2016년판. 뭐야, 뭐야, 형. 야, 너희들 일단 첫 번째 신으로 연습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거지들이 돈 달라고 동냥하는 거 있잖아. 아. 어, 시구 시구들. 아니야. 요즘 거지들은 그렇게 안 해요. 감독이 그냥 노래 틀어주면은 그거에 맞게끔 그냥 어 구걸을 하는 거예요. 아, 현대판 거진 거지. 야 역시 시대가 자, 많이 변했다. 음악 큐.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한 번만 주세요. 너무해 너무해. 박수. 노래에 맞게끔 구걸을 하는 거야. 자 다음 규박이. 내가? 그래 규박이. 뮤직 큐. 뭐야 뭐야.
뭐야 에바야 그걸 내놔 빨리 찌끄리가 돈 내놔 뭐해 어 에바야 찌끄리 부모가 내놔 돈 10원짜리 에바야 내놔 오케이. 어 굽샷 좋았어 어, 좋았어 잘했어 아, 자 형 잘하네 어. 아. 자 다음 규선이 어. 준비됐어? 오케이 레디 액션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컷 좋았어 어 잘했어 자 어, 다음 이제 막내가 이제 구걸하는 거야 자, 자 막내 자 뮤직 큐 Pen, apple pen. 와. 어. Pen, apple, apple pen. 와. 야, 굉장하네. 어. 아니 이 정도 다 하니까 뭐. 진짜 이건 인정이다, 형 진짜. 이, 형보다 잘했어, 얘가. 야. 아, 진짜 형보다 잘했어. 형이 제일 못했어. 내가 고등학교 때 잘했어. 야, 다음 씨는 말이야. 이 거지들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제 바닥에 있는 과자를 보고 미친 듯이 먹다가 서로 막 싸우고 이런 신이거든. 아. 자 일단 세팅을 한번 해볼까? 가만 두고. 가만 있어봐. 야 가만 있어보게. 너 네. 일로 와. 네. 우린 봐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구걸하다가 이제 과자를 보고 미친 듯이 먹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레디 액션. 널 지고 지고 들어간다. 여기까지 봤지? 아, 형 이거야 그래 이게 연기야 근데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자, 이 형이랑 한다고요? 어 야, 급이 다른데 아, 자, 막내야 급이 다르대, 급이 아니, 다르대 체급이 다르잖아 체급, 체급 아, 체급 자, 레디 액션!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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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래요? 늘상 있던 일인데 아니, 급이 다르네 아, 급이 다르네 아, 이응지은, 이응지은 님 이응지은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정리 이거 어떻게 정리 야, 치우고 나는 한 번 더 보고 싶지 왜 다음 씬 가자 야, 이제 그 마지막 씬은 말이야 거지가 이 잔치집에 와가지고 미친듯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그거를 막 뜯어 말리고 막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연기로 한번 해볼 거야 말려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지, 거지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한번 해보자 오케이, 세팅 한번 세팅하고 이거 깜짝 놀랐네, 이거 아이, 뭐 깜짝 놀랐네 어이, 티밥충 그러면 아무래도 그 규선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지가 꿈이었으니까 그렇죠. 너가 그 꿈을 잃어보자고요 그지하고 장래희망이었잖아 내가? 자, 갈게요 자, 거지 투입한다 자, 레디, 액션! 와, 잔치 싸우다 왔다! 오헤이! 어디서 개, 돼지가 있느냐? 이게 못 끼려고 이게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야, 이거 마포에도 같이 먹어라! 같이 돌아오냐구나! 이러나, 우리 지금 넘어가느냐, 이 딱반에! 커트 좋았어! 야, 야, 급이 다르네! 오, 급이 달라! 아, 뒤에 카메라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 건조해서 물 좀. 야, 눈을 반 뒤집어 까네. 아, 눈을 반 뒤집어 까네. 잘했어, 잘했어. 자, 좋았어. 아, 좋아, 좋아. 야. 먹게 놔뒀어, 그래. 야, 이 정도면은, 야, 우리 감독님 오면은, 우리 오디션 무조건 붙을 수 있어, 알았지? 열심히 해, 알았지? 야, 감독님이다. 야, 치워, 치워. 야, 치워, 이거. 아이고. 치워, 치워.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난리가 났어?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아, 뭐 난리가 났네.
자, 첫 번째 씬은 그 거지가 구걸 음악에 맞춰서 구걸을 하는 씬인데 네. 구걸하는 연기를 누가 좀 잘할래나? 이 친구 잘해. 이 친구 잘해. 잘해. 마음 싹 들었어. 자, 그러면은 음악에 맞춰서 둘이 약간 예약해요? 네, 좀 막내. 잠깐만요. 둘이 닮았는데요? 아들 아니야, 아들? 자, 앞에 나와서. 네, 앞으로 나와서. 자, 음악이 어떤 음악이 나올지 몰라요. 자, 약간 둘이 배틀식으로 붙는 거야. 준비. 너 이쪽으로 가야지 왜 나 따라와? 아, 정말? 자, 음악에 맞춰. 아, 진짜. 아, 광수야. 아, 형 참어. 아, 자, 알았어, 한번 갑시다. 네, 지금 레디! 고지같이 보이나 진짜 구걸 연기 고지같이 못하고 액션! 너무해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그렇지 아 기싸움이 이겼어 이 새끼 뭐 하는 놈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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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졌어, 졌어, 졌어. 오케이. 아, 좋았어요. 아, 잘하네. 두 번째 씬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씬은 두 거지가 음식을 넣고 자기가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씬인데 이 개걸스럽게 먹는 연기를 누가 좀 잘할래? 너 해. 알았어. 야, 너 해. 야, 너 해. 야, 너 해. 야, 너 했다, 새끼야. 너가 해, 새끼야. 너가 해. 형, 쟤 하라 그래. 쟤 하라, 형. 쟤 하라 그래. 야, 네가 해. 야, 야, 나 안 해. 야, 나 봐. 에이, 형. 야, 나. 잘해, 형. 알았어, 알았어. 자, 한 일주일 굶은 거야. 준비, 레디! 액션! 우와, 밥이다! 우와, 밥이다! 야! 내 밥에! 내 밥!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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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 아, 야, 야! 아, 나 봐, 야! 나! 나, 이제 나! 세영아 참아 나 녹화하네 녹화도 안해 녹화하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맞지? 네 좋았어 형 아주 잘했어 괜찮지? 괜찮아 나쁘진 않았어 모자 어땠어? 모자 어땠어? 누가 가져갔을까? 야 나 이렇게 흥분해보긴 처음이다 오케이. 와 나 진짜 자 그러면은 마지막 씬은 또 씬이 있어요? 네 자식상에 거지가 와가지고 막 음식을 먹는데 주인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막 행패를 부려도 꿋꿋이 음식을 먹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하면 될 주인하면 될 것 같고. 아니 왜 다 얘냐고. 아니 형. 잘하잖아. 너 뭐 사주 받았냐? 아니야. 형이 저기 뭐야 거지 역할. 아니 옷을 거지처럼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고 주인할 수는 없잖아. 맞잖아. 얘 말도 일린 있어. 자 갑시다. 레디. 액션! 야 이게 왜 지지덕장이야? 우와! 이게 이놈이 이게 어디 먹이라는 놈아? 이게 지맹에 넘어가냐? 가족사도 먹고 이놈아 치킨 다 먹고 이놈아 이거 그렇지 물도 같이 야 먹고 이놈아 강아지 이놈이 이게 지금 난리라고 있구만 이거 지금 나 내 옷이 다 젖어 이거 안 되겠구만 뭐야? 이게 반찬이지 않느냐? 계속 뭘 보여? 자 우리 다 야야야야 그 봐가 예. 야 오늘 그 수사도 수사지만 내가 예. 그 연남동 맛있는 빵집 알지? 아 냄새 납니다 오 대박 사왔잖아 아 먹어도 돼요? 안 돼 아, 왜요? 저기 규선이 오면 같이 먹어야지 아 규선이가 언제 올 줄 알고 지금 먹어요 기다려봐 일단 뭉규봐 왔어? 나 일 끝내고 지금 바로 왔어 배고프지? 너 빵 좋아하잖아 자, 너 기다렸어 먹어봐 좋겠다 뭐야 형 그냥 먹지 왜 기다렸어 너 빵 좋아하잖아 빵돌이 이 자식 와 진짜 고마워 형 근데 좀 맛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치 상했지?
어제 샀는데 약간 문제가 살짝 있는 것 같다. 어저께 거야? 빨리 먹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알아서 해. 빨리. 이걸 그럼 이게 나 이걸 줘. 그럼 누굴 줘? 야, 아, 됐고. 고맙다 형. 오늘 저기 김용명 잡으려면 수사해야 되니까 오늘 막내 두 명이라면서. 두 명. 나 빨리 데리고 와 수사해야 되니까 빨리. 막내야. 아, 또 막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막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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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내 너 뭐해? 진짜 과일스크. 뭐하고 앉았어? 빨리 지금. 체킹해. 얘 그리고 뭐 손이 빨간색이야. 넌 손이 왜 빨간 거야? 장이 안 좋아서 그래? 손이? 빨리 안 해. 지금 놀러 온 거 아니야? 우리 경찰이 알았지. 너 걸어서. 공개 수배. 난 분명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공개 수배. 저 자식 잘하는데. 야 너희들 알겠지만 오늘 그 조직폭력배 김영명이를 오늘 수배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식이 그 우리가 그 부활한 걸 눈치를 차리지 못하게 하려면은 리액션 같은 걸 잘해줘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건달로 장인 수사하는 겁니까? 그럼 원래 이 조직폭력 때 위에 있는 놈들이 리액션을 좋아해요. 과한 리액션. 일단은 너희들 그 리액션 보기 전에 그 건달들 닉네임 하나씩 있는 거 알지? 아 어저께 숙제 내준 거. 기억하지? 예. 기억해. 쟤네 뭐 개그맨이야 뭐야 쟤네. 자, 야 너 이름 뭐야? 형 반갑습니다. 저 안양의 번개 주먹입니다. 안양의 번개 주먹. 반갑습니다. 그래, 너 이름 뭐야? 반갑습니다. 장충동 돼지족발인데 형님. 그래. 갑자기 족발이 땡기는구만. 네. 그래, 너 이름 뭐야? 반갑습니다, 형님. 마포의 빨장입니다. 빨간 장갑. 그래. 좋아, 좋아. 마포의 빨간 장갑. 빨장. 이 자식 그 유명한 놈이더라고 들었어. 네, 빨장입니다. 그래. 너 이름 뭐야? 와우리의 김미려 혼혈입니다. 밥솥아. 그래. 미친놈들이었구만. 좋았어. 자, 내가 말했듯이 리액션 이제 리액션 잘하는 거. 자, 내가 갑자기 건달이 너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습니까, 형님? 너 자식 너 왜 짝다리지? 보이 짜식아. 그렇지. 봐봐야 리액션은 잘해야 돼요. 그쵸. 자, 그렇게 일로 와봐. 빡! 짜식아, 짜식아. 일로 와. 짜식아, 일로 와. 좋았어. 일로 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일로 와. 아동이, 이 자식아. 네가 좀 팍. 좋았어, 일로 와. 역시 빨짱. 이 자식아, 일로 와. 로프 반도, 이 자식이 이게. 야, 너네 둘이 콤비야 뭐야? 뭐야 얘네? 좋았어. 야 너희들 리액션은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것 같고 이 김영명이가 오늘 분명히 사채업을 분명히 교육시킬 거란 말이야. 그때 어리버리하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일단 그걸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돈 안 갚아? 아유 저 그 다 다음 돈 안 갚냐고 돈 안 갚냐고. 다음 주까지 갚겠습니다. 돈 안 갚냐고 돈 안 갚냐고 지금 장난치나 지금. 돈 안 갚아? 돈 안 갚아 야 시간. 돈 안 갚냐고 돈 안 갚아. 너 내가 어떤 놈인지 알아? 돈 지금 줄게. 어떤 놈인지 아냐고. 돈에 이 자식이 지금 안 됐습니다. 본 때려 보여주십시오. 나는 다 씹어먹어 알겠죠? 알겠습니다. 돈 드릴게요. 자 봤지 막내들. 자 이번 네가 한번 돈 안 뺏어봐. 아씨. 왜? 네. 왜 돈을 안 갚아? 저 드릴 거야. 언제까지 줄 거야? 저 다음 주까지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못 기다려. 언제 줄 거야? 나 빨간 장갑이야. 오늘 네 손에 피 묻히기 싫다. 좋았어. 잘했어. 잘하네 그래도. 그래. 자 막내로.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다가 세게 가다가 만약에 돈 안 준다 싶으면 너도 뭐 씹어먹는다 그래. 그럼 얘가 준비해 줄 거 알겠지? 자 긴장한 거 같은데요? 아니야 상관없어 괜찮아. 돈 언제 갚을 거야? 예? 돈 언제 갚을 거냐고? 저 다음 주까지 드리겠습니다.
언제 아플 거야? 장사! 저 다음 주까지 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준다는데. 형님 본때를 보이셔야 됩니다. 형님. 형님. 언제 아플 거야? 저 다음 주까지 꼭. 가봐! 가봐! 좋았어, 좋았어. 아주 마음에 들어. 일로 와, 나와, 나와. 정말 무서운 친구들. 아, 잘하는구만. 어, 좋아. 뭐 리액션도 좋고. 이따가 저기 김용영이 오면은 그 웃긴 얘기했을 때 리액션 이런 것만 좀 잘하고, 그리고 슬픈 얘기했을 때 우는 거 이런 것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똥.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너희들 말이야. 범인 잡고도 미란다의 원칙 얘기 안 해가지고 그거 범인 못 잡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어? 미란다 원칙 한 번만 해준다. 어? 자, 십오. 아, 이거다. 자,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지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 알았어? 자식아. 자, 자, 막내 너부터 해봐. 알겠습니다. 탁! 어. 엎드려! 이거다, 이거다. 엎드려! 이거. 난 변호사를 구매할 수 있고. 변호사는 구매를 왜? 선호할 수 있고. 너 이 자식. 네! 너 자식 똑바로 말해. 죄송합니다. 너 개그맨 지방생이지. 아닙니다. 이 자식아. 일반인 머리에서 그게 나올 수 없을 텐데. 자, 대사를 잘 있어. 순간 아이들 잤어. 일어나, 일어나. 자, 다시 한번 해줄게. 이 자식.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예.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지수 거부할 수 있어. 알겠어? 예. 자,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 와. 자,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제 너희 자식 멈춰가야. 너희 자식 요건을 하나 이거를. 어디 소속이야? 너 이 자식 개콘에서 왔지? 오늘 이 시간. 야, 야, 얘들아. 아, 예. 나 오셨어, 형님. 왔냐? 아, 예, 안녕하세요. 동두천 양세발입니다. 양세뻘이, 양세뻘이. 그래, 그래, 그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번개주먹입니다. 네. 그래, 그래. 저 장충동 돼지족 보낸다니. 그래. 그래. 와우리 김미려 혼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뭐 이상한 캐릭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한테 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형님. 마포의 빨간 장갑입니다. 뭐라고? 빨간 장갑! 리얼 저기 나 오늘 좀 슬픈 일이 있어. 무슨 내가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슬퍼. 나 오늘 노래 잔치 대회 나가서 꼴등했어. 겉으로 뺄까 속으로 긁까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겉모습만 보면서. 아, 예. 재밌습니다, 형님. 우리 재밌어? 예, 네, 재밌어요. 야, 좋았어. 야, 점프! 푸샤! 푸샤! 예! 푸샤! 비바람이 불어치다! 비바람 불어치다! 푸샤! 야, 잠깐만. 너 뭐하는 애냐? 이
리액션 하는데요? 무슨 리액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야, 얘를 모여봐. 야, 예. 우리 조직은 말이지 사찰을 제대로 받아준대. 그걸 예. 못하면은 조직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저기 뭐라고 의뢰인이라고 하고 나한테 한번 상담 한번 해봐. 그러면 저 제일 막내 두 명이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막내 두 명 다 하래? 예. 어, 얘 리액션 좋더라. 비바람 푸시! 야, 너 수도꼭지, 야, 틀면 나오구나. 예, 그러면 그 돈 받아내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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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봐. 형님, 돈을 안 갚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아니라고 생각, 그래. 야, 돈 줄 수가 없어. 언제 갚을 거야? 그 총 몇 장인데 그래, 야. 언제 갚을 거야? 언제 갚을 거야? 어, 좋았어, 그래, 야. 좋아. 언제 갚을 거야? 돈 때문에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나 돈을 갚을 수가 없어, 야. 사채비 씨 그렇게 많은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걸로 안 돼, 이놈의 새끼들! 잠깐만, 야, 임마! 안 돼, 임마! 임마, 임마, 임마! 주사부일체! 야, 임마! 내가 형님! 야. 앉아, 앉아! 어. 뭐야? 언제 갚을 거야, 언제? 너 뭔데, 야! 나 뭐야? 주사부일체 마포의 빨간 장갑이라! 야, 나 상암동의 목장갑이야, 야식아! 나 상암동의 목장갑이야, 시끼야! 이 손에 네 피를 묻히기가 싫구나! 그래, 그러니까! 그래, 원하는 게 이거냐! 원하는 게! 원하는 게 이거냐! 야, 원하는 게! 야, 네 놈이! 나!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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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우스! 뭐야 자식아 이 자식아 이거! 안녕 안녕 형님, 형님 어. 이 정도면 저희 믿고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자식아! 나와 자식아! 내가 속는 줄 알았지! 니네들은 경찰이었어! 어씨요, 어씨 겁나 어색하네 씨 갑자기 대화 이거 맞지? 갑자기 대화 하세요 그대로 나는 니네들이 형사였지? 나는 경찰이었어! 아니야 우리가 경찰이었어 너 그만 웃어 이 새끼야! 나는 인쇄야! 나는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불리한 대답에 대답을 안 할 수 있고 야 잠깐만 다시 해봐 뭐라고 기억이 안 나 잠깐만 뭐라고 잠깐만 야 자세가 이상하다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김현명을 체포해서 공개 수배 유통이다! 넘어졌습니다! 아! 얘들아 짜증이 많이 난다 내가 왜 그러십니까? 이제 날씨도 풀리고 네. 사람들이 아주 그냥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 커플들이 막 나와가지고 나를 열받게 하는데 더 열받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것들이 커플 티를 입고 나와가지고 까부네 이것들이 나 기분은 나쁜데 또 내 로망이 또 그거야 아 그래요? 내가 옛날에 만났던 남자들은 내가 커플티를 입자고 그러면 안 입더라고 창피하다고 사이즈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 이태원 가면 있어 까불지 마 선생님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 그 창피했던 남자들 때문에 내가 이상형이 바뀌었어 이제는 나랑 커플티를 입어줄 수 있는 그런 남자 커플티를 입어도 창피하지 않는 남자 커플티를 입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런 남자가 내 이상형이야 형님! 왜? 지금 제 시야에 커플티를 입고 있는 삼촌이 한 명 발견됐습니다 아니 어디? 요 앞에 이 삼촌이요 여기 있구나 잠깐만 손 내려보세요 라운드네 라운드 어? 네. 커플티인데 라운드 말고 야 뭐야 뭐 안도를 해? 이거 왜 하는 거야? 씨 건방져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내 로망이 뭐냐면 카라로 되어 있는 있잖아 좀 깔끔하게 카라티로 되어 있는 커플티가 여기 있네? 어? 잠깐만 야
아이 뭐 초반부터 이렇게 긴장하면 야 20분을 어떻게 하냐. 좀 웃어라 얘들아. 어? 라코스 진짜 악어 만났다고 생각해. 진짜. 아니 웃긴 게 뭐잖아? 애들이 겁먹으니까 이게 숨이 가빠지니까 이 비닐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쪽엔 안 나는데 일로 왔는데 비닐이 그걸로 야 얘는 야 숨 막혀 죽는 거 아니냐? 야 하얘 얘 좀 보세요. 뭐? 얘 좀 보세요. 얘가 하얘요 이거 봐요.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숨 막혀서 가스 마시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나랑 같은 옷을 커플룩을 입어야지. 니네끼리 같이 입으면 되냐? 형님 근데 어. 형님하고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진짜 유퉁 씨밖에 없습니다. 야 진짜. 야 이거. 이게... 나도 창피하지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아니 이 옷을 같이 입겠다는 게 아니고 오. 나도 같이 입고 싶은 커플티가 있지. 오, 아 그래요? 아 나는 이렇게 핑크색 셔츠로 야 핑크 셔츠 야 폴로 이게 남방으로 같이 이게 남자친구랑 입고 싶은데 아 이런 남자 어디 없나. 아 진짜 와 형님 와 왜 지금 와 핑크 폴로 셔츠를 입고 있는 남자 입니다. 저 어제 내가 전화해서 말한 대로 입고 왔네. 어, 여기 있었네 정말. 어머 야. 사이즈도 같은 것 같아. 야. 폴로야 폴로 어떡해. 야. 자 폴로 그러니까. 폴로를 왜 입고 왔어 그러니까. 아유 정말. 야, 여보리 누가, 여보리 여보리. 야 누가 우리 형님은 폴로가 아니라 폴록이래. 야 이씨. 누구야. 폴로씨. 네, 좀 웃으세요. 에? 왜 안 웃어? 왜 안 웃어? 그냥 저기 뭐야 코비가 오는데 폴로 입고 올 때 그냥 똥물 한번 튀겼다고 생각해. 넌 지금 내가 똥물이란 얘기야? 어, 아닙니다 형님. 아 진짜 똥물? 아이 나 진짜 기분 나쁘지. 아 그냥 화물? 야 그만 안 해? 죄송합니다 형님. 아 진짜 누가 우리 형님 탄수화물이래. 누가 그랬는데. 누구야? 아니 탄수화물이 왜 나와? 나 올 여름에 비키니 입으려고 나 탄수화물 끊었잖아 얼마 전에. 안물. 아이 그만 잠깐만. 누가 비키니 얘기하는데 이국주 요물이래. 여물이라고 한 겁니다. 여물. 아, 소 여물 얘기한 거. 머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놀리고 웃고 이래도 네. 저는 절대 기분 나쁘지 않아. 오. 왜냐? 나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내가 GM으로 많은 질문을 받는 게 그거예요.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요? 어? 언니는 왜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왜 당당할까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남성분들, 야 다들 또 승가빠 온다 또. 어? 오빠,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왜 당당할까? 저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외모. 외모? 어떤 외모? 뭐 어떤? 저 마스크. 아니, 비닐 소리가 소리 들리겠어 질문 받고. 소리 들려? 야 이게 죽어가는 거야 지금 이 마스크가. 아니 저게 마스크지 인공호흡기야. 외모 어떤 부분이에요? 복스러운 외모. 복스러운 외모. 야 왜 웃어 기집애들. 야 여기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복스러운 애들 많다.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어? 욜로는 안 올 줄 알았지. 자 내가 왜 당당한 거 같아요? 힘이 세서. 힘이 세서? 야 얘 뭐라는 거야 진짜. 가만. 아! 음악감도 꺼! 힘이 세다는데 이게 진짜 지금 형 너무 이렇게 좀 쫄아있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형님 매력을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 거기 때문에. 그럼, 어? 자, 잘 들어라. 아휴. 내가 지금부터 우리 형님의 매력 알려준다. 그렇지. 우리 형님은 응. 사실 SM 출신이다. 아 맞아. 스모 선수 출신이다. 미쳤나 봐 진짜. 야 좀 꺾어야지 그게 뭐야. 싸이 와가지고 기분 좋아. 쟤도 진짜 브라이언이야. 그리고 우리 형님은 아 원더걸스다. 맞아 원더걸스 인정. 원 원더테이크보다 크고 더 락보다 크고 걸 걸리버보다 큰 스 스모 선수다. 미쳤나봐 진짜.
야, 나 진짜 미치겠네. 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어필이야? 아니다. 내가 우리 형님 매력을 어필해 보겠다. 오, 우리 형님은 그래. 사실 소시다. 뭐? 어? 소녀시대. 아니 소시라고. 그 소뚜껑 할 때 그 소시다. 쳐다봤어 이거. 야, 잘하지. 아니 근데 이제 뭐라고 야, 할 수가 없는 게 와. 잘하니까 뭐 뭐라고 할 수 재밌죠. 호철이 솔직히 좀 재밌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예, 점점 발전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 호철이 발전하는 모습에 내가 프로포즈 할 뻔했잖아. 아, 호철이 잘하는데. 호철이 잘하는데. 제발 나 결혼해. 야, 너 힘들어 지신다. 일로와. 그렇게 예. 하지 마. 내가 해줄게. 아니, 예. 내가 해줄게. 가만 있어봐. 아, 예. 자, 이거 어떻게 짓냐면 자, 잡아. 자,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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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어깨가 아파요. 잡은 어깨가. 역시 내 여보리는 운명에 맡겨야 되겠어. 자, 이제 한 놈만 죽으면 돼. 한 놈만. 이제부터 술렁술렁이는구만. 한 놈만 죽으면 되고. 아, 뭐. 노래 진짜 듣기 싫어 죽겠네, 진짜. 아. 216번! 뭐야? 왜 좋아? 왜 던져? 왜 던지는 거예요? 오던지 없어? 아, 몰라. 뭐야? 나와! 이거 던지던데? 나오세요. 와. 어, 박수 주세요. 오, 뭐야? 야, 얘 슬리퍼 신고 왔어? 야. 마이크 타실게요. 쟤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여자친구예요? 네. 어, 그래요? 여자친구가 딴 여자랑 같이 있는데 질투 안 나요? 저거 뺏겨봐요. 정신 차리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최병주입니다. 병주 씨. 네. 병주 씨.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27입니다. 27? 아, 어리시네. 어리시네.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한데 괜찮아요, 연상? 아니요. 야, 침착하게 아니오라고 하네. 근데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네. 제 이상형이 맞아야지 결혼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번 할게요. 네. 에? 오케이, 자 한번 가보세요. 세 분 모시고. 아, 시간이 왔구나. 자, 제 이상형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에 관련된 숫자를 보여줄 거예요. 그럼 그걸 맞추면 나는 바로 결혼이야. 이거 맞추면 난 무조건 결혼할 거야. 자, 누구부터 도전할래? 나 저요. 누구부터? 나 1번. 오케이, 1번. 오케이, 2번. 오케이. 자, 순서대로 가세요. 순서대로. 자, 갑니다. 뭐가 좀... 168. 어? 형님 밥 많이 먹었을 때 몸무게. 미쳤나 봐, 진짜. 키 아니야, 키. 와, 이걸 어떻게 맞춰요, 키를? 잘. 다음. 호철이. 107. 형님 초등학교 때 몸무게. 미쳤나, 진짜. 너 아마 우리 집 107동이잖아. 죄송합니다, 형님. 네. 이렇게 모르나. 자, 갈게요. 자, 250. 중학생 때 몸무게. 아, 노래 꺼봐. 잠깐만. 노래 꺼봐. 야. 잠깐만요. 아, 나 미치겠네. 우리가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 형님이 중학교 때 이거라고? 야, 야, 뭐야, 업이야, 진짜. 학창 성장기라. 업. 진짜 그만 안 해. 아, 250 뭐예요? 그래 발사해준다, 이 자식이 진짜. 아, 이렇게 넘어가나? 제 이상형 말이에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 게임 페인.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막 항상 페인처럼 다니는 딱지색이야. 맨날 검은 후드티 하나 입고서 막 게임하고 다녀가지고 다크가 여기까지 내려와. 눈에 거의 좀비처럼 다니는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은 나는 딱지색이야. 근데 병주 정도까지는 괜찮다. 야, 쟤 저 옷 일부러 3XL한테 쟤한테도 작다 저거. 병주 잠깐만. 병주야 너 이렇게까지 할 거야? 우와, 슬래퍼 신은 거 진짜 PC방 가는 것 같다. 우와 롤 진짜 잘할 것 같다. 진짜 페인이 왔다. 야,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니까 후드티 입으니까 귀엽기는 하네. 근데 이렇게 막 페인이 된 채로 또 어디 가? PC방 가서 또 게임하고 있어. 아, 그럼 완전 싫어 나는. 맨날 가 게임장 가가지고 맨날 게임하고. 자리 좁다. 야, 자리 좁은데 쟤 지금? 야, 근데 여기까지도 그냥
귀여워.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애들 있잖아. 우리 사탕 찾기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그냥 재밌게 하면 되는데 눈에 불을 끼고 하는 애들 있어. 승부욕 있는 애들. 아 그런 애들은 너무 무서워. 나 딱지생이야. 자 갑시다. 야 병준아 진짜 뭐? 찾았는데 병준아 너 위에 있네. 병지야 너 위에 병지야 밑에 병지야 야 병이 있잖아. 어디야 여기 있잖아. 나 이리 나가 있어. 아 잠깐만 아니 야 잠깐만 나 가오나 씨 완전 좋아하거든. 아니 가오나 씨 닮아서 미안한데 네 남자친구 내가 좀 뺏어야 되겠다. 아니 가오나 씨가 되니까 좀 약간 귀여운데? 가오나 씨 나랑 결혼 안 할래요? 나랑 결혼하자. 나 그냥 반지로 내가 고백할게. 가오나 씨. 유통하는 유통이다. 놀래라. 아 말도 안 돼. 우리 형님 나오자마자 누가 분홍 소세지를? 누가 그랬는데? 아, 들립니다. 그만해. 지난주에도 우리 해야 되는데 애들이 저거 막 이상한 거 막 써놔가지고 시선이 딸기 마시멜로 이런 거 귀엽잖아. 아, 이런 딸기 마시멜로 이런 거 괜찮잖아. 이런 네. 거는 이런 거 괜찮지. 야 누가 야. 미키 강수래? 누가? 들어온다. 누가? 뭐야? 야 너가 왜 기분 나빠해? 아 이것들이 건방지. 야 그런 거 짤 시간에 내 여보리를 찾으란 말이야. 어? 아 나 진짜 마동석 같은 그런 남자 다 있잖아. 아 그런 스타일. 덩치 좀 좋은 남자. 아 마동석 같은 그런 남자 어디 없냐? 제가 봤자 덩치 좋은 형님이. 와 형님! 왜? 여기 몸이 아주 그냥 두꺼운 마동석 같은 스타일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예. 야. 좋으시네. 잠깐만 오. 여기 바지가 터졌는데 이거 찢어진 바지예요? 아니면 이게 덩치가 커가지고 터진 거예요? 뭐예요? 어? 발가락이 들어갔다고? 아 몸이 아주 두껍습니다. 오, 아니 운동하신 것 같은데? 옆에 여자친구 분이세요? 잠깐 이렇게 찔러봐도 돼요? 아니 오, 아 근데 아 저도 아니에요. 왜냐면 뭘 아니에요. 나도 아니지. 아니 이렇게 저는 덩치는 마음에 드는데 약간 저는 근육질 약간 근육이 좀 있는 거 말고 오롯이 100% 살 있잖아 살. 왜냐면 근육들은 데이면은 막 퐁하면 좀 딱딱해. 좀 난 느낌이 별로더라고. 나는 약간 100% 살 약간 물렁물렁한 분들이 있잖아. 얘는 아닌데 잠깐만 날씬해 보이려고 새로질 입고 왔네. 아 여기 물침대. 물침대 씨.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그냥 여자친구 앞에서 노래 부르다가 삑사리 한번 났다고 야, 생각해요. 내가 삑사리야 그러면? 어입니다. 햄살이? 그만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때 진짜. 야. 박수를 야, 외쳐. 박수. 야. 야. 야 누가 튼살이래? 그만해. 그만해. 들립니다 형님. 안 들려 야, 나는. 누가 별가살이 똥이래? 누구야? 아 얘는 뭐라고 못하겠다. 잠깐만 형님. 왜? 아 갑자기 생각나는데. 가만 있어보자. 이거 뭐야? 야 누가 천하장사 소시지래? 누가? 야 누가 아, 그냥 천하장사래. 하지 마. 생각 안 나면 안 해도 돼. 아니 왜 누가 야 그럼 뭐 이게 사빠야? 오, 이게 사빠야? 잠깐만 나 호철이한테 잡혔네. 네? 뭘 오야? 하지 마. 나는 잡혀 사는 거 좋아하는데. 아니야. 호철이 사랑한다. 아니에요. 호철이 사랑한다. 죄송합니다. 나랑 결혼해줘. 이거 안 돼. 아. 나랑 결혼해줘. 아. 야. 야. 야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죽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너가 감히 왜 호철이를 물어 이 자식아. 건방지게 가만 안 둬. 호철이를 괴롭히고 있어. 됐냐 됐어? 야 누가 악어 잡는 코끼리래. 누가 악어고 누가 코끼리인데 그만 안 해? 야 누가 레넥톤 때려잡는 그라가스래. 뭔데? 누구야? 야 허영지 왜 이렇게 웃어? 요정입니다 요정. 누가 요정이야 얘가? 아, 예 요정 캐릭터. 얘 요정이에요?
알아 이 자식들아 이거 뭔지 나 무통 불리는 애 아니야 이것들이 어디서 얘 요정이 이러고 앉아있어 이것들이 건방지게 진짜 야 자꾸 뭐 분홍 그런 거 쓰지 마 뭐, 너 뭐라고, 뭐라고 썼는데 분홍색 미체린 타이어? 예스 타이어 없어요? 이렇게 안 커 야 저 여러분들 아 이거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어? 왜요? 아 썸남이 있었는데 좀 잘 안 됐어 아 나 이거 좀 궁금 나는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 잘 안 된 이유가 뭐 때문에 제가 안 됐을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볼게 나 진짜 남자들한테 나 의견이 너무 궁금해 저 썸남하고 잘 안 됐거든요 제가 왜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많이 드셔가지고 많이 드셔가지고 뭐? 뭐라고? 저 왜? 왜 까였을 것 같아요? 뚱뚱해서 뚱뚱해서 야! 뭐야? 음악감독 노래 안 꺼? 노래 안 꺼 나 진짜 열받아가지고 야 있네 얼 제가 매주 어필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인 이유 중에 한 단어를 말하자면 끼부려서 뭘 것 같아? 뭐 때문에 내가 까였을 것 같아? 그렇지 내가 엉덩이를 봐봐 아니 생각해봐 내가 엉덩이 때문에 그냥 까인 건 아니겠지 근데 내가 이제 매주 방송에서 나 엉덩이가 매력있다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게 싫다는 거야 왜 고기가 방송 가가지고 엉덩이를 왜 그렇게 흔들고 있냐 하는 거야 아니 연예인인데 당연히 이렇게 막 매력 어필 해야 되잖아 근데 엉덩이가 이쁘면 이렇게 약간 카메라 담아줘 막 이러고 약간 이렇게 엉덩이가 섹시하다면 막 이런 거 담아주고 잠깐만 봤지? 야 힐끔힐끔 보더라고 눈 아, 야 옆에 나 지금 막 죽네요 야 그거 야 그거 움직였다고 야 땀이 이렇게 난다고? 땀 가발이 이렇게 올라가대요 잠깐만 정리 좀 하시고 봤지? 뭐야? 뭐야? 야! 아이 무서워! 거울을 봤어? 보는 거 내가 봤어 여기로 내가 보는 거 봤는데 이제 쟤 안 보는 척 하면 뭐 할 거야 봤잖아요 아주 내가 여기 보고 있는 줄 알고 다들 여기만 보더라고 저 선배님 야 지금 너 이렇게 다 놀리면 안 되는 게 사실 오늘 친동생이 진짜 와 있어요 지금 앞에 어? 그래요?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벌겠다 생각하겠어 어? 아 제 동생이랑 저 나이 차이가 좀 나요 띠동갑이어가지고 나는 내 옆에 머리 짧은 이국주가 있다 한번 써보세요 내 동생 어딘지 아세요? 이런 아 근데 내 동생 온 김에 인사도 좀 해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주 누나 동생 이선규라고 합니다 오 진짜 왔어 어려 어려 동생이야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얘도 불쌍한 게 누나가 남자친구가 없는 거지 지도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친구랑 하자 그치? 너네 그만 붙어다 너 여자친구 없어? 없어? 너네 맨날 붙어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 남자들끼리 붙어다니면은 이런 잠깐만 너 봤지? 야, 야, 얼굴 빨간데? 야! 손사래를 왜 치는 거야? 야! 야, 원래 친구 누나는 섹시한 거 아니야? 야, 남자애도 원래 친구 누나는 남자들은 로망이다! 좋아, 되게 로망이다, 좋아! 너 표정 왜 그래? 친구의 누나 아니야! 왜 그렇게 보는 거야? 야, 누가 친구 형이래! 누가 형이래! 친구 누나야! 누가 영화 친구래! 그만해! 고마워, 말 못다 이거! 야, 너 저거 나와봐, 성규 나와가지고 너가 누나에 대해서 잘 아니까 어필을 한번 해줘, 너가 누나에 대해서 누나는 이런 사람이다, 어? 생각나는 대로 또 하면 되지 이거는 해줘. 진짜다, 이거는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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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저희 누나는요 좋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먹는 거 잘 사주고요 그리고 용돈도 잘 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생기면은 먹는 거 잘 사주고 용돈도 잘 주고 그리고 회식비도 잘 주고 그만해 뭐 다 돈이야 존나 이게 진짜 이 미치겠네 야 누가 돼지 저금통이네 그만하네 누구야 누가 그랬어 야 잠깐만 돼지 저금통 얘기하고 있는데 너 계속 봤지 너 계속 봤지 너 계속 봤지 이거 여기서 빵빵 터뜨리고 있는데 어디 계속 보고 역시 친구 누나는 섹시한 법이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이놈 안 되겠네 일로와 자 여기서 보고 온 김에 그 넌 나이를 잘 아니까 괜찮은 매형 있으면 하나 골라봐봐 둘러봐 넌 딱 알잖아 이게 누나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잖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물렁살 같은 마동석 배우님이 너구나 감사합니다.
건드렸네. 야 가족 건드리지 마. 가족 건드리지 말라. 아니요 그림자. 야 뭐라고 했는데. 내 운명의 여보리를 네가 그냥 하나 뽑아주고 가라. 오. 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서. 좋다. 요 요거 하나면은 이제 편하게 나머지 야. 한 명을 한 명 빼면 다 보면 되는 거야. 매형 뽑자 매형 뽑아. 누나의 여보리는. 매형을 뽑네 매형을. 야. 긴장해 긴장해. 어 두 개죠 하나. 어 하나 하나 하나. 번호는 354번. 오 354 354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살모사네 살모사.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어 살모사 손 들어보세요 누구. 어 저기다. 어, 나 아까 뭐라 그랬지. 뭐라고? 아까 뭐라 하지 않았어요? 미쉐리 타요. 아 미쉐리 타요. 너야 너야 너 왜 잘 걸렸어. 너야 이거 참 미쉐리 타요. 그래 적당히 하라니까. 그 우와 대박. 야 이거 운명 아니야? 이거 운명 아니야? 어 오, 뭐야 야, 뭐야 이분도 몸이 좀 괜찮은데? 어 인사해 인사해. 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뭐가 죄송해? 뭐가 죄송해? 뭐가 죄송해? 야 뭐가 죄송해? 죄송하답니다. 야, 야 나는 뭐 저기서 그냥 신나게 좋다고 미쉐리 타이어 놀리더니 지금 가, 표정 봐봐요. 봐봐 지금. 아 여놈이었어. 여놈. 옆에는 여자친구분이시고. 아 그래 얼마나 사귄지? 300일? 와, 한 1년 좀 안 됐네. 그죠? 사연 뭐라고 썼어요? 아, 제 남자친구가 개그맨의 꿈이었는데. 자, 우선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잘 뽑았네요, 형님. 자기소개할게요. 어, 네. 저는 창원 마산에서 온 오? 이하준이라고 합니다. 오! 창원! 창원이에요? 네. 하준 씨. 어쨌든 근데 저는 뭐 개그맨을 뽑은 게 아니라 지금 여보리를 뽑는 거기 때문에 에, 봤을 때 좀 내 승에 내 스타일 아니면 올려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여태까지 올라온 애 중에 제일 내 스타일 아니거든? 하준이? 하준이? 근데 뭐 한번 테스트를 가볼게요. 자, 묻으시고. 네. 아, 자. 자, 잘 듣고. 잘 부탁드립니다. 제 이상형은요. 남자들은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연기 잘하는 막 남자 배우도 막 흉내내고 이런 애들 많아. 막 입에 대사 막 치고 다니는데. 근데 요즘에 그 뭐지? 우리들이 불렀은가? 거기서 그 누구야? 그 잘생긴 남자. 아, 그 남자 누구야? 이병헌? 어, 이병헌. 이병헌 따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난 별로더라고. 그 제주 사투리가 되게 어렵잖아. 근데 그 이병헌이니까 그 정도 해결하는 건 거지. 보통 사람들은 못해. 근데 하준이가 개그맨이 꿈이었어도 그 흉내 못할 거야. 나는 그래서 하준이는 그래도 아, 요거에서는 매력이. 안녕하십니까! 뭐야? 혼자 없어해! 나 진짜. 네. 인천에서 배탕. 지하철탕, 파도탕 이렇게 온 호철이라예. 많이 늦게 왔을까? 아 그렇을까? 네, 창원에서 차탕, 배탕, 비행기탕에서 신규진이카. 요 하나 어디 가카? 얼른 오캉! 얼른 오캉! 여기 있어! 아, 그래! 나도 창원 어디서 왔어? 나도 창원에서 온 이하준이 수다. 아 수다! 아 와 처음 보니까 어떠시봉? 커다란 햄달맛 수다. 아침에 뭐 먹었을까? 저거 닮은 스팸 먹었수다. 저거 닮은이 어? 뭐야? 어? 아니 뭐 여기까지는 뭐 귀엽게 봐줄 수 있어. 어? 근데 이병헌 하면 또 뭐가 있어? 아, 안 돼! 이거 있잖아 그 짤. 그거 흉내내는 거 제일 싫어. 뭐만 하면 안 돼! 뭐만 하면 안 돼! 이러는데 어 잠깐만 규진이는 뭐 보고 있어 지금? 시끄럽다 시끄러워! 어,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호철이 뭐 봐? 나랑 결혼하고 싶어 먹으러 안 돼! 진짜 너 하지 뭐 봤어? 너 봤지? 안 돼! 어 하지! 어 하지 잘 살리네! 잘 살리네! 잘 살리니까 또 매력이 또 있다! 근데 이것까지 괜찮은데 이병헌 씨도 못 살린 게 하나 있어. 건치 댄스 알아요? 아 난 그거 따라하면 매력 완전 떨어져. 아 그건 이병헌도 못했던 거야. 이만 이렇게 되는 이거 있잖아. 이거는 살리기 힘들어. 거짓 댄스는. 하준이 괜찮겠어? 한다고 이거를? 봐봐. 아이, 잘 못하잖아 하준이. 나 하준이 좀 마음에 드는 거 같아. 나 너무 잘 살렸으면 좀 별로였을 것 같은데 하준이 정도면 약간 오버 안 하고 좀 괜찮은 거 같아. 나 너무 튀는 애들 별로거든. 하준아 누나랑 안 사귀어볼래? 누나
누나랑 안 사귀어 볼래? 아니 하준이 괜찮아. 아니 여자친구 너무 죄송한데 하준이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아니 이 정도면 다 괜찮아. 뭘 자꾸 하자. 나랑 한번 만나보자. 안 돼. 뭘 안 돼. 안 돼. 아우 나도 결혼 안 해. 아우 진짜. 너 가져가라 너가. 어? 왜 이래. 국밥을 유통한 유통이다. 너무 좋다. 아 오늘 많이도 왔구만. 야 형님 뭐 옷이 막 번쩍번쩍하네요 오늘. 야 누가 하네. 은색 스타렉스야? 그만해. 사람 들 누가 그랬는데 데려오라고. 어 들렸습니다. 스타렉스라고 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 오 잡아와 진짜. 어 야. 야 누가 생맥통에 맥주 거품 흘러나왔대 이거. 신났어 이게 아주 그냥. 이 코너는 나 놀리는 코너가 아니야. 내 이상형을 찾는 코너지. 아 그러네. 요즘 내 이상형이 좀 네. 확고해졌어. 누구요? 아 내가 뭘 봤는데 드라마를. 요즘 누구 꽂혔어 여러분들은? 손석구 렛츠고! 손석구! 매력있지? 너무 멋있죠? 섹시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그래서 손석구를 내가 만날 순 없으니까 약간 손석구를 닮은 사람을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심쿵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세상에 손석구는 하나야 그잖아. 그치, 그치. 근데 손석구가 섹시한 게 뭐냐? 무쌍. 내가 무쌍을 보면 미치더라고. 야 무쌍. 누가 억지로 지금 손톱으로 쌍꺼풀 만들어. 야 그거 아픈데 누가 만들어. 계속 이러고 있어. 잠깐만. 무쌍. 무쌍! 잠깐 여기도 무쌍이고 야야야 아이참 붙이지 마! 누가? 그걸 누구야? 갖고 다니는 애들 있어? 잠깐 아이참을 들고 다니네. 무쌍! 야 어떻게 하자 이거! 야! 왜 이래! 이 사람! 이거 왜 하는 거야? 야 쌍꺼풀만 만들면 흰자는 왜 만드는 거야? 좀 웃어요. 예? 그래. 그냥 학창시절에 일진한테 걸렸다고 생각해. 예? 야 그럼 내가 일진이라는 얘기야? 확진? 하지 않아. 야, 얼마. 감사합니다. 야, 얼마. 생일이다, 생일이야, 막. 감사합니다. 야, 내가 기분 나쁜데도 어디 가서 인사하냐, 지금? 대중들이 인정해줘가지고. 진짜. 야,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갑자기 확진살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차곡차곡 찐 살이지 확진도 아니라고. 자랑이다. 미쳤나? 야, 재밌네. 야 이게 야 이제 아이디어로 꺾고 웃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냥 나를 그냥 막 놀리네. 야 누가 스타렉스 퍼진 거래? 이 사람들이. 야 말이 너무 심한데 이게. 아유. 아유 진짜. 아유 물 좀. 에이. 뭐라고? 뭐라고 했어? 전 누구야? 전봇대? 야! 전봇대! 야 나는 지금 순간 엔지 이런 줄 알고 진짜 엔지인 줄 알고. 야. 아니 잠깐만 전봇대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안 두꺼워! 차라리 야! 이렇게 두꺼운 집을 어떻게 짓나? 시멘트는 얼마나 발라 이렇게 된 거야? 너는 자꾸 이렇게 놀려? 그럼 나 광고 혼자 찍는다. 무슨 광고요? 아, 나 광고가 요즘 많이 들어와요. 광고? 아, 너네들 얘기 안 했는데 요 코너를 보고 그 약간 DM으로 많이 오더라고 광고가. 무슨? 뭐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전봇대 그만하라. 전봇대 광고가 있어? 봤어? 아니 한전도 아니고. 야 한전을 전봇대가 소목공사도 야, 이 사람들아. 우리 형님도 광고, 사람이에요. 무슨 광고 들어? 네가 제일 못했어, 씨. 광고 뭐 들어왔을 것 같아요? 뭐 시멘트? 야, 시멘트? 야, 시멘트 누구야? 뭐? 시멘트 누구야? 어? 아, 계속 가봐. 또 뭐? 스타렉스. 또? 물 먹는 하마요, 너 나와. 참나 누구야? 아 그래 또 한번 다 얘기해봐요. 안 나왔으니까 아직. 중고차. 스타렉스? 너네는 나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 거야? 엉덩이 뭐라고요? 엉덩이 모델. 그 엉덩이는 맞아. 엉덩이에 관련된 건데
내 뒤태에서 내 엉덩이 자꾸 어필을 하니까 어? 아, 기절. 저기 저 형님 왜 이렇게 웃어? 누구? 자기가 엉덩이 모델 얘기해놓고 엄청 저 김두한. 야, 아니 김두한 모자를 쓰셨네. 야 요즘 누가 중절모 쓰고 다니냐? 뭐 구마족 보고 반가워서 그래? 야. 아니 엉덩이가 좀 제가 막 어필을 막 하니까는 그 레깅스에서 레깅스에서 앞판은 안 쓰고 엉덩이가 내가 너무 딱 여미 너무 이뻐가지고 레깅스 모델 딱 들어온 거야. 아 근데 지금 오늘 지금 레깅스 자랑하려고 하는데 얘네들 때문에 진짜 열받아가지고 진짜 아니 말이야 내가 레깅스로 말이야 돈 벌면 내가 규진이야 호철이 내가 맛있는 거 사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봤지? 오, 야. 아. 누가 눈 사이가 너무 멀대. 누가? 누가 안압이 높대. 진짜 선배님. 눈 뭐? 대단님 다 전부 때 때문이야 내가 진짜. 저 때부터 기분이 풀리지가 않네 내가 지금. 야, 됐어 내 운명의 남자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운명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오세요. 오. 야 남자들 긴장하는 거 봐라. 아, 이거 떨린다. 걸리면 나오셔야 돼요. 오케이 오. 그럼 가보자고. 자 유통의 여부리는. 야 긴장된다. 아, 기대됩니다. 오 오늘 많이 오셨구나. 오. 400. 박수를 왜 치나? 박수 몇 번이야? 443번. 443. 443. 443. 443 어디 계세요? 뒤쪽인 거 같은데. 이거 다시 오, 아버님 나오세요. 괜찮아 아버님 나오셔야 돼.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버님 나오세요. 이거 아버님, 되는 거예요? 아버님 허리 춤에 뭐야 라디오야? 아니 삐삐 차고 오셨는데 이거 되는 거예요? 잠깐만 아버님 아니 휴대폰 이렇게 아 휴대폰이야? 아 나 너무 커서 아니 휴대폰 이렇게 말았어 라디오 춤 아, 감사합니다. 이 저희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아 오세요 오세요. 저 마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내분과 같이 오신 건 거죠? 예예예. 예, 예. 아, 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저 어머니 아버님 혹시 좀 원래 좀 있는데. 유쾌하신 분이신가요? 네.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막 이거 하다 중간에 막 승질을 내시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죠? 아 절대 아니신 거죠? 어. 근데 질투 안 나세요? 아니요. 쓸데없는 질문해가지고 아, 혹시나 예, 사람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어 진짜. 어? 막상 뺏기면 기분 안 좋으실걸요 어머니? 어?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성함과 뭐 나이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저 멀리 미국에서 온 이상만입니다. 예. 오! 와 미국에서 오셨구나. 예. 이상자 만자님 예. 상만 오빠라고 제가 좀 불러드렸습니다. 예. 저희도 코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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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죠. 근데 저희 좀 편하게 뒷짐만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아, 뒷짐 키우시고 우리 전부 이런 거 있는데. 혹시나 저희가 기합받는 걸로 생각하실까봐 혹시 아, 예. 오시는 분들이 그럼 상만 오빠 저기 여기서 예. 매력이 넘치시면은 저랑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야 고맙죠. 어머니 질투도 안 나. 막상 뺏기면 눈물 콧물 쏙 빠질 걸 아주. 와, 진짜. 확실히 우리 형님은 미국에서 먹히는 스타일인가 보네. 근데 이제 제가 또 세 분이서 대결을 해가지고 제 이상형에 맞아야지 저랑 결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지금 생각보다 좀 빡세요. 한번 괜찮겠죠? 한번 가볼게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좋아. 제 이상형은요. 아 저는 상만 오빠 너무 좋은 게 저는 기본적으로 연하남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연하에다가 동안에다가 너무 어려 보이는데 막 뭐 사다 달라고 칭얼거리는데도 딱 제 색이에요. 형님 천천히 한번
장강합니다. 연아, 연아. 연아를 표현해야 됩니다. 발을 넣어주세요. 어떡해. 나는 연아 남이 너무 싫은데 우리 상만 오빠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서 우리 상만 아 어떡해 죄송해 아버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죄송해요 나는 저렇게 연아 남이 막 뭐 사달라고 징얼거리는 게 딱 질색이야 아, 누나, 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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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세요. 아, BMW 왜 사줘? 누나, 나는 롤렉스 사주세요. 롤렉스, 아, 롤렉스 누나, 왜 사줘? 뭐 사달라고 난 아무것도 안 사줘도 돼. 지금 1위야 상만 오빠 1위야 아. 여기에다가 나는 요즘 애들은 막 요즘 용어 쓰는 거 딱 질색이야 아, 뭐. 어쩔 TV 저쩔 TV 킹맞쥬 아. 이욕쥬 너무 싫다 아, 아, 아무 말도 못하쥬 어쩔 냉장고 어쩔 전자레인지 몰라 몰라 어쩔 신이 선풍기 아, 너무 싫어 어쩔 TV 저쩔 TV 뭐래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지금까지 누가 봐도 상만 오빠가 1위지 한 가지만 더 테스트할게 나 이거 완전 싫어하는 게 있는데 나는 막 쇼츠나 릴스나 틱톡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거 다 따라하는 딱 질색이야 아, 상만 오빠 내가 봤을 때 모를 것 같아 큰일 났다 어떡하냐 쇼츠나 릴스 모르시죠? 몰라 뭐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 따라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음악 주세요! 이렇게 춤추시면 돼요. 너무 잘하시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상만 오빠랑 결혼할게요. 앞에서 얘기했어. 우리 잘 살게요.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두 분 사망 토론의 미끄무는 MC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토론을 위해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사망 토론의 이상준 교수님. 네. 자 그리고 어하당 대표 박영진 대표님. 어르신이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어하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수고하십니까. 네. 아 오늘 뭐 분위기가 거의 역대급 이상으로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네. 누가 왔었나. 자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릴 때 이상준 커서 남주혁 대 어릴 때 남주혁 커서 이상준. 자 우리 박영진 대표님의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외모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 이것도 뭐 하도 외롭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래 소개팅 시켜줄게 이상형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 나는 얼굴은 안 보고 재밌는 사람이 좋아. 오. 그래 재밌는 사람 좋다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이상준을 딱 소개시켜줬더니 여자가 한다는 소리가 뭐 아예 안 보진 않아. 그러면 왜 애초에 얼굴을 안 본다 그랬어? 뭘 아예 안 봐 안 보기는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얼굴이야 얼굴 금방 이 말이야 나 때 이렇게 얼굴 따질 수 있었던 거는 개그맨 뽑을 때밖에 없었어 옥동자, 오지현, 이상준이, 오남이 이런 애들 프리패스야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얼굴 보자마자 합격 나는 8번 떨어졌어요 8번 어. 정말 계속 떨어져 애매하니까 그 이상준 몇 번 떨어졌어? 시험을 왜 봐? 난 스카웃 됐어 저거 봐 어. 스카웃 됐다는 건 뭐야? 나는 개그맨 할 생각이 없는데 기어코 쟤를 데려다가 개그맨을 시킨 거 아니야 저 얼굴 보고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그러니까 커
나와서 이상균이 났다는 거야. 왜? 한 번에 개그맨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어릴 때 남주로 살잖아. 그러면 주변에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니까 성격이 둥글둥글해요. 오. 근데 어릴 때 이상준으로 살면은 놀림받고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성격이 베베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관객들 놀리고 뭐 보면은 욕하고 뭐 저러고 산다 저 모양 저걸로 사는 거야 저게 금방지게 그리고 여친이 남주역 좋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남친들 하는 짓거리 보면 아주 그냥 가관이야 아니 여친이 남주역 좋다 그러면 아 그래 뭐 잘생기긴 했네 한마디 하면 될 것이지 이것들은 그따대고 한다는 소리가 뭐 근데 쟤 아직 군대 안 갔지? 군대 안 갔지? 군대 안 갔지? 아직 군대 안 갔지? 그렇게 말하면 뭐가 달라져? 어? 그렇게 얼굴 따지고 다 따지고 군대 안 갔지? 이렇게 물어볼 거 다 물어보면 손에 내렸는데 아직 안 말랐어요 소로 할 거 없으면 그만해요 말도 안 되는 갑자기 네일 아트가 나와 뭐, 예. 아 여러분들 아니. 아니죠 이거 주제를 잘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왜 그 어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잠깐만 내가 아니, 이게 뭔 상황이에요 시작을 하려고 걸어갔는데 이거 박수를 쳤다는 거는 예. 지금 주제 보고 나 위로해 주는 거 아니야 자 주제를 잘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어렸을 때 이제 좀 못생긴 애들이 커서 예뻐진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쁜 애들이 역변해가지고 커서 아장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다 들어보셨죠?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어렸을 때 다 이뻤겠네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 우리가 어릴 때 이상준처럼 생겼다 얼굴이 아장났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그렇게 생기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 얼굴이 아장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개발을 합니다 얼굴을 딱 보고 나서 아, 나 얼굴 왜 이러지? 이러면서 아, 유머 감각을 좀 키워야겠다 그러면서 유머 감각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커서 얼굴이 남주역으로 싹 바뀌고 어릴 때 키워온 그 유머 감각 남주역인데 유머 감각까지 있어요 봐봐 그러니까 어릴 때 이상준처럼 사는 게 난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니까 근데 어릴 때 남주역같이 생겨봐요 자기 잘생긴 거 안 하고 개발을 안 해 그럼 나중에 커서 유머 감각도 없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유머 감각 없는 노잼 이상준 되는 거야 노잼 이상준 만날 사람 있어? 없잖아 노잼 이상준 만날 사람 야. 아, 자, 괜찮아요? 노잼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만나요 노잼은요 진짜 심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릴 때는요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어릴 때는 못생겨도요 머리띠 이런 거 남자나 여자나 머리띠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귀엽고 예뻐요 근데 나이 들어서 막 아작났잖아요 근데 그 나이 먹고 못생겼다고 머리띠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뭐야 그거? 뭐야 그거? 그 김용명이에요 김용... 아니, 아니 이 형은 왜 머리띠 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나는 이 형은 왜 머리띠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경악을 하네요 경악을 해 이 형은 왜 머리띠 하고 다니는 거야? 아, 이뻐 보이고 싶나 봐 아, 평소에 머리띠를 하고 다녀요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어릴 때 이상준이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 계신 남자 한번 물어볼까요? 예. 커플 뭐 이런 주제가 있다면은 예. 어릴 때 이상준 커서 남주영 어릴 때 남주영 커서 이상준 저는 커서 남주영 커서 남주영 어릴 때 이상준 네. 어릴 때 이상준 커서 남주혁 이런 애들은 네. 이상준이 진짜 싫은 거지. 아. 그러니까 애기 때 이상준 얼굴 보는 거 자체가 싫은 거야. 막 자기 얼굴 봐서 이상준 막 극혐하고 막 그런 거지. 네. 옆에 여자친구야? 네. 왜 이상준이랑 다녀? 여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니 내가 얘 옆에 있잖아. 나랑 왜 다니냐고. 아, 옆에 여자친구는 여자친구인 건지 물어본 거고 나랑 왜 같이 다니냐 이걸 얘기한 거지. 어, 예. 아 그래요. 예. 마스크를 꼈는데도 이상준이네. 야 시끄러.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남주혁이 되면 되는 거야. 여기서 남주혁처럼 살고 싶다 하는 손 들어봐. 어 그래 여기 여기 있잖아. 남주혁으로 사는 건 뭐 어렵지가 않아. 일단 내가 알려줄게. 다이어트만 하면은 일단 잘생겨 보여. 다이어트해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려면 식단이 중요한데 햄버거 같은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았어. 그럼 됐어. 형, 그럼 뭐 먹는지도 얘기해. 뭐 먹으라고 얘기해 줘야죠. 대신에 햄버거는 무조건 먹어야 돼. 알았어? 아저씨. 왜?
햄버거 같은 거 먹지 말라며. 그래, 햄버거 같은 음식은 먹지 마. 근데 왜 햄버거를 먹으라고 그래? 누가 햄버거 같은 음식 먹지 말랬지 뭐. 햄버거 먹지 말라 했어? 햄버거 같은 음식 먹지 말고 햄버거를 먹으란 얘기야. 햄버거 같은 음식이 햄버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럼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까? 그럼 아빠랑 결혼하는 거야? 답답한 거네 이제. 완전히 달라. 그럼 여우 같은 마누라, 그럼 진짜 여우야 마누라. 여우야 여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제가 한번 어릴 때 이상준으로 살고 커서 남지역으로 살았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상황극을 통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누구랑 한번 상황극을 해볼까? 여기 계신 여성분 우리, 예, 잠깐 앞에 있으니까 나오기 쉽게, 예,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네. 아, 우리 여성분. 예. 네. 둘이 연인이라는 설정으로 상황극입니다. 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다시 한번. 조민혜요. 아, 조민혜 씨, 예, 저랑 이제 예, 오래된 연인 관계 역할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아, 민혜야, 아, 우리 진짜 사귄 지 오래됐다. 아, 우리 사귄 지 얼마나 됐지? 10년. 10년? 지겹다 지겨. 아유, 야, 내 얼굴로 10년 사귀니까 어때 기분이? 그냥 뭐. 아, 그냥 뭐 그래? 야, 근데 우리는 10년 동안 만나면서 왜 손을 한번 안 잡냐? 아, 맞다 맞다 맞다. 우리 손 안 잡는 조건으로 사귀기로 했지. 아, 괜찮다. 아, 손 안 잡는 조건으로. 손 안 잡는 조건으로 사귀고 했지. 내가. 근데 그 10년이 갈지 몰랐다. 아, 내가 10년 사귈 줄 알았으면 너 안 사귀는 건데. 야, 근데 그 손은 그렇다 쳐도 너는 나랑 10년 동안 사귀면서 왜 뭐 키스 한 번을 안 하냐? 아, 알레르기 있어서. 뭐라고? 알레르기 있어. 무슨 알레르기가 있어? 쥐 알레르기. 뭐라고? 쥐 알레르기. 왜 쥐? 네. 쥐. 너 내가 이렇게 생겨서 그러지. 너 내가 얼굴이 남주혁처럼 생겼어도 손도 안 잡고 뽀뽀도 안 하고 그랬을까? 어? 아니. 내가 남주혁처럼 생겼으면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10년 동안 그러고 사귀었을 거라고? 어? 확실해? 그래. 잘 버텼다. 10년 동안. 내가 사실 조금 있으면 변하거든. 남주혁으로 변하거든. 내가 진짜로 남주혁으로 변하면은 내 볼에 뽀뽀를 해주고 내가 안 변하면은 이걸로 남주혁 머리를 내려쳐. 알았지? 네.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귀에다 잠깐 끼시고. 예. 내가 안대를 벗었을 때 남주혁으로 변했으면 볼에 뽀뽀하기로 약속했다. 꼭 지켜. 남주혁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내려치고. 나 변하고 온다. 자, 오늘 말이죠. 어? 아까 싸이 씨가 나왔죠? 자, 남주혁 씨 드라마가 어디 겁니까? 여기. TVN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5초를 세주시죠. 5, 4, 3, 2, 1. 자, 여러분, 남주혁 씨입니다. 안 변했어요? 나 왜 안 변한 거지? 아, 만 나이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오. 자, 실제로 엄청 설레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관객분들이 제대로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지금 바로 투표해 주세요. 투표 결과에 따라 아, 생크림 벌칙을 받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결과 공개해 주세요. 자, 둘 다 사망할 수도 있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두 분 사망 토론의 미끄보는 MC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사망 토론의 이상준 교수님. 네. 자, 그리고 어하당 대표 박영진 대표님. 어르신이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의하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손은 누가 길 거였어요. 네.
자,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 부부의 날 특집으로 준비한 주제입니다. 당신의 결혼 상대는 맨날 도박하는 남편 대 맨날 외박하는 남편. 자, 일단은 뭐 술렁술렁 되죠. 둘 다 최악인데 자, 그중에 과연 뭐가 더 나은지 박영진 씨의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도박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야 그래, 도박을 할 거면 그래 도박만 하면 될 것이지. 이것들은 또 뭐 OCN 이런 데서 영화 타짜 해주잖아. 그러면 본 건데도 그걸 계속 수십 번 돌려봐요. 대사까지 다 외우고 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랑 비빔밥 먹으러 가면 비빔밥 시켜놓고 여친한테 한다는 소리가 좀 섞어주 있어 손이 이래가. 섞어주셔 손이 내가. 아, 남자들 공감되죠. 예. 왜 이게 지들이 짝이야. 첫 판부터 장난질을 하고 있어. 뭘 섞어줘 섞어주기는. 잘 들어. 나 때 섞어주이소 할 수 있었던 거는 남자들이 밥 다 먹고 밥이랑 반찬 남겨놓으면 시어머니랑 며느리 가가지고 좀 섞어주이소 비벼먹게.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밥 다 주고 참기름 몇 방울 다 까가지고 눈물방울 탁탁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막 비벼먹고 막 그랬지. 뭐 언제쯤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앞에 계신 여성분들 그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있어요. 예.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반응 보여요. 무슨 얘기하나. 할아버지 안 만납니다, 저는 그래서. 어허허. 이거 다 종이 쪼가리 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몰라. 나도 똑같아. 나도 여러분들이랑 MZ세대야. 근데 이제 빌런 역할을 하는 그리고 말이야. 어디 금방지기 젊은 것들. 당연히 외박하는 남편이 훨씬 더 낫단 얘기야. 어? 외박을 해봐. 그러면 이제 밥도 안 차려줘도 좋고 침대도 혼자 쓰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문제는 연락을 안 하고 외박하는 놈들 하는 짓거리만 아주 그냥 가만히야. 이제 와이프가 밤새도록 연락이 안 되고 걱정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말이 아침 돼서 슬금슬금 기어들어와요. 그럼 이제 와이프가 아이고 당신 어떻게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왜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마 019라 안 터졌어. 019라 안 터졌어. 019 몰라? N016 몰라? 살자 내 꿈 거 몰라? 017 몰라? 짜장면 시키신 분 몰라? 아무튼 말이야 그렇게 뭐 갈고리 꺼낼 거 다 꺼내고 019라 안 터져야 할 거다 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서 무서워 죽겠어요. 자, 일단은 박수가 나왔어요. 예. 열린 음악회처럼 예. 예. 박수가 야. 터져 나왔어요. 예. 예. 아니 뭐 019라 안 터지는 게 아니라 박영진 개그는 안 터졌습니다. 일단 유리한 상황입니다. 예. 유리한 게 아니라 저분은 아예 방송에서 앞에 거 다 편집될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둘 다 짜증나겠지만은 외박보다는 도박이 낫죠. 예. 맞잖아요. 옛날에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도박하다가 잘못되면은 손모가지가 잘린다. 들어보셨죠? 하지만 외박하다 잘못되면 뭐가 잘립니까? 외울 수 있어요? 어머니 외울 수 있어요? 외박하다 잘못되면 뭐가 잘립니까? 다리 몽둥이를 자른다고?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직장에서 잘리죠. 잠자리가 바뀌니까 예, 늦게 일어나가지고 직장에서 자르죠. 도대체 뭘 하고 왔길래 발모가지를 자릅니까, 사람? 제가 그럼 지금부터 외박보다 도박이 나은 점을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뭐예요? 남자친구가 어디서 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외박하는 남자친구, 전화해도 안 받으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도박하는 남자친구, 전화해도 안 받으면 집 근처 비닐하우스 가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없으면 가구 공장에 가보면 거기서 모여서 도박하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두 번째 또 뭐예요? 도박을 잘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도박사. 그렇죠. 일종의 뭐 우리가 인정하진 않지만은 직업이에요. 박사라고요? 도박사. 도박사 그래서 박사라고요? 거기 더 재밌네요. 예, 박사예요. 박사예요. 하지만은 외박 잘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외박사라고 합니다.
야, 저 사람 야 건들지 마 왜 박사야. 야 건들지 마 야 집에 안 간다 야 왜 박사야. 안 하잖아요. 그 세 번째 뭐예요? 도박을 많이 하면 빚이 많아질 수 있죠. 하지만 외박을 많이 하잖아요. 식구가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계신 남자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뭐가 낫습니까? 도박이. 도박하는 사람이 낫다. 여자친구가 그냥 도박하는 게 낫다. 아 이런 분들은 한 방을 노리는 거지. 뭐 아니면 도야. 여자친구가 뭐 아니면 도로 그냥 뭐 돈을 다 잃던 뭐 하다든 게 하는 거야. 뭐 아니면 돈 거야. 옆에 여자친구? 백도네. 여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백도라니요? 백도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또 관객들 노리고 말이야. 당연히 이거는 외박하는 남편이 낫다 이게. 도박이라는 건 말이야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도박은 해서도 안 되고 혹시라도 하고 있으면 끊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도박을 확실히 끊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 네. 내 말대로만 하면 돼. 도박을 끊으려면 도박을 하지 마. 이상 끝. 아저씨. 왜? 아니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줘야지. 당연한 소리를 하면 어떡해? 당연한 소리 하면 안 돼? 어? 아니 다른 사람들도 뭐 다 당연한 소리 하더만. 그 사람들 말이야. 그 상가집 가가지고 상주한테 아유 얼마나 상심이 기쁘십니까? 당연한 소리를 뭐하러 해? 그럼 뭐 슬프지 뭐 기뻐 그럼? 어? 그리고 좀 뭐 소주 한 두어 병 먹고 나서 와 취한다. 당연한 소리를 왜 해? 두 병 먹었는데 술 있게? 그리고 여기 있는 관객들도 이상준이 너 보고 아유 못생겼네 지저분하네 징그럽네 아기 닮았네 당연한 소리 왜 해? 당연한 소리 하잖아 지금 다. 아 징그럽네 못생겼네 그게 무슨 당연한 소리야?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럼 이게 가짜란 얘기야? 아니 아저씨 어? 장난하고 있어. 아 나 못생겼어요? 네 죄송합니다. 당연한 인정하겠습니다. 소리야. 예 바로 인정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근데 도박하는 사람이랑 살면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한번 상황극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도박이 낫다. 네, 저랑 결혼한 상황을 저희 아내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내가 한번 대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떨린 거예요? 그냥 제가 싫은 거예요? 아 내가 싫은 거예요? 그냥 서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너 하겠습니다. 정해지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다 해드릴게니까 그냥 서 계시기만 하면 돼요. 예, 진짜로. 예, 어려운 거 없어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채영. 채영님, 채영님이 이제 제 아내예요. 예, 저 이제 도박하러 나갔다 들어올 거예요. 저 도박하고 올게요. 예, 남편이에요. 액션 해줘요. 자, 상황극이죠. 도박하는 남편이 왜 재밌는지. 채영아. 야, 채영아, 야, 도박하고 왔다. 야, 도박했다. 도박했다, 이거. 야, 남편이 도박했는데 웃어? 나 도박하고 왔어. 잘했어. 야, 도박하고 왔다. 야, 오늘 또 2천만 잃고 왔다. 도박했어, 2천만. 오, 2천만. 야, 내가 그냥 너가 이렇게 좋아. 내가 도박해서 돈으로도 좋아해주고. 그래서 내가 너 채영이랑 결혼한 거야. 야, 우리가 지금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네. 근데 야, 우리 그 결혼할 때 프로포즈 누가 했지? 너. 누가 했어? 너. 내가 했어? 응. 확실해? 응. 누가 했다고? 너. 내가? 어. 아, 내가 그때부터 도박을 했구나. 확실히 내가 했어? 아 그때 미쳤었네. 왜 크게 걸었지? 내 인생을 걸었네 거기다가. 아 그만해. 야 그래도 우리 결혼 3주년 했는데 매주 결혼기념일 때마다 너가 춤 춰줬잖아. 춤 한번 춰줘야지. 자 오늘 결혼기념일에 춤 한번 춰줘야지. 춤! 아, 음악! 예. 음악 주세요! 봐봐 안 준다고 했지? 아, 네. 안 준다고 했지? 아 춥대야죠. 그거를 왜 쳐요 그거를? 아 다치게 생겨가지고 잘했어 말이야. 이렇게 돈 따가지고 또 도박하러 가면 되는 거야. 어? 야 근데 너 맨날 나 도박할 때 너 혼자 외박하는 거 같더라? 맞아? 응. 나 도박할 때도 외박한다고? 응. 너 누구랑 외박하는 거야? 야 저 사람 뭐야? 남자친구. 야 남편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어?
야, 집안 꼬라지 잘 돌아간다. 야, 남편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다고 당당히 얘기한다고? 어? 남자친구 있다고 했지? 아, 그만합시다. 좋아, 잘하고 있어. 아저씨, 아저씨 와봐요. 아저씨 와봐요. 빨리 와보세요. 아니, 잠깐만, 마스크 좀 내려주세요. 마기꾼이라고 했지? 못 깨. 몇 번을 해? 아저씨, 채영이 남자친구예요? 예? 네, 저희 좀 오래됐어요. 야, 남편이 있는데 지금 오래됐다고 손. 아저씨 손 떼. 나도 인정할게. 내가 도박만 하러 다녀가지고 집안 꼴이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나랑 내기 한번 해. 도박 한번 합시다. 할래 안 할래? 할게요. 할게요. 오케이. 내가 이기면은 채영이 옆에 떠나요. 내가 지면 채영이한테 떠날 테니까. 오. 기다려. 진정한 도박사죠. 와. 아. 아저씨 이거 입어요. 야, 뭐 이런 도박이 있어요? 자, 아저씨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서 끝장 봅시다. 이거 못 나가 이거. 먼저 터지면 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공기 한 방 주세요. 오. 너무 옆으로 옆으로 서 계신 거예요? 다시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두 방? 한 방 받고 두 방? 오케이, 일단 한 방 받아. 한 방 받고 한 방 받고 두 방 더. 오, 세 방 세 방. 두 방 받고. 오, 두 방 받고 두 방 더. 오, 두 방 받고 두 방 더. 오, 두 방 더. 두 방 더. 어, 아니 이쪽 어? 이쪽 제 거 두 방 더요. 이게 다 왔는데. 자, 두 방 받았어. 자, 두 방 받습니까? 네, 두 방 받고. 자, 두 방 받고 한 방. 두 방 받고 아. 한 방 더. 뭐 이렇게 약해 까니 없어. 하나, 둘, 오! 야, 지금 허벅지 운동을 엄청 했어요. 자, 이제. 한 방 받고 반방도? 예? 반방이 받고 반방은 없어요. 한 방 받고 두 방 더. 한 방 받고 두 방 더. 하나, 둘, 세 번. 자, 일단 두 방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두 방 받아주세요. 아, 근데 저 아까 네. 모르고 한 방 받았어요. 맞아. 야, 정확하시네. 자, 오케이. 됐어, 자, 오케이. 잠깐만. 야, 너 왜 엉덩이 뒤에 있어? 자. 야, 엉덩이야. 일단 두 방 받아야 돼. 두 방 받고 한 방. 아. 두 방 받고 한 방. 그럼 두 방만 더 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오! 똑같은 거죠, 그럼. 네. 이제 똑같은 거죠? 예? 네? 그럼 올인. 올인? 예? 네? 잠깐. 올인 받을 거야, 말 거야? 콜. 자, 오. 그럼 동시에 둘이 똑같이 같은 어? 속도로 해서 먼저 터지면 지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자! 자! 아! 자! 야, 왜 내 쪽으로 봐? 너 저 흉해 절로 가, 절로 가 흉해. 아, 왜 내 쪽으로 쳐다봐? 봐, 내가 둘 다 안 터진다고 했지. 네. 야, 이거 이렇게 도박하는 남자를 만나니까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재밌는 겁니다. 둘이 결혼 아직 안 했죠? 예. 네. 이 영상이 레전드가 돼서 몇 백만 조회수가 나오면 니네 둘은 못 헤어진다. 오. 혹시 둘이 결혼하면 사회 봐주십니까? 좋다. 자, 이상준 씨! 연락 주시면 가겠습니다. 와! 자, 여기까지 꼭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투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투표해 주세요.
자, 결과에 따라서 생크림 벌칙을 받게 됩니다. 결과 공개합니다. 자, 과연 와 둘 다 사망할 수 있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두 분 사망 토론의 미끄보는 MC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토론을 위해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사망토론의 이상준 교수님. 네. 자, 다음은 어하당 대표 박영진 대표님. 어르신이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어하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소름돋아 기억하셨어요. 자,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당신의 소개팅 상대는 100억 부자 빠꾸대 무일푼 손석구. 당신의 소개팅 상대는 100억 부자 빠꾸대 무일푼 손석구. 자, 야, 이게 100억 부자 빠꾸냐 무일푼 손석구냐. 네. 아, 왜 야유를 보내요. 여러분들이 한 명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요즘 뭐 대세거든요. 예. 네, 그죠. 요즘 빠꾸가 대세죠. 네. 자, 먼저 무일푼 손석구가 났다는 우리 박영진 대표님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소개팅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디 금방지게 뭐 상대방을 고르고 앉았어. 그냥 말이야, 어른이 점 찍어준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는 거야. 아, 뭐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여기 22번 있어. 22번 일어나봐. 22번 일어나. 자, 자. 예. 그래. 당황스러운데요. 예. 뭔데? 누군데? 몰라요. 자, 그럼 82번 일어나. 82번. 아, 뒤에 계시네. 와, 뒤에 계시네요. 일어났네. 일어나. 82번. 자, 이제 둘이 결혼해. 됐어. 됐어. 결혼해. 왜 둘이 결혼해요? 각자 뭐 이게 와이프분이랑 이렇게 친구랑 다 온 거 같은데. 그냥 뭘... 어른이 결혼하라 그러면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뭘 어른이에요. 저 아저씨가 훨씬 어른인 것 같은데. 뽑아놓고 당황하셨잖아요 지금. 아니 뭐 어른이 결혼하면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나 때는 어른이 너하고 너 결혼해 그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결혼하고 나서 통성명하고 그랬어. 근데 이것들 봐봐. 소개팅 같은 데 가서 소개받는 애들 하는 짓거리 봐봐. 주선자가 손석구 같은 애들 사진 쓱 보여주면 주선자한테 어머 고마워 내가 밥 한번 꼭 살게 이러면서 주선자가 저기 있는 이상준 같은 애들 사진 쓱 보여주니까 주선자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그렇게 저기 있는 이상준이 소개시켜주고 손절당하고 다 당하면 손석구 씨 나 좀 추앙해 주세요.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 자, 제 주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은 이제 외모가 다가 아니에요. 그죠? 요즘은 예, 돈도 매력이고 능력도 매력인 시대죠. 그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저 상처 안 받아요. 그냥 이상준 소개팅 해준다. 그냥 이상준, 그냥 이상준 어때요? 이미지가 어때요? 아, 제가 할게요. 예. 여러분들 너무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상준. 예.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어때요? 못생겼어요. 예. 못생겼어요.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못생겼어요. 예. 하지만 무일푼 이상준 어떻습니까? 어가 나오냐? 니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요거 했는데 내가 무일푼 이상준 했더니 허 걔는 어떻게 살아가냐 뭐 이런 느낌이야? 무일푼 이상준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과 똑같습니다. 예, 더 못생겼어요. 하지만 100억 이상준 어때요? 예. 자, 이 정도면은 오늘 토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 100억 빠꾸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어, 예. 예. 똑같은 이상준인데 100억 이상준은 잘생겨 보이잖아요. 지금 100억 빠꾸. 손석구. 누가 잘생겼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나 본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방금까지 나 내 쪽으로 다 왔잖아.
내 쪽으로 다 와놓고서는 갑자기 여기서 왜 또 틀어지는 거야? 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성분들. 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힘들게 일을 열심히 하고 죽도록 막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회사를 딱 끝나고 퇴근하려고 1층에 딱 내려왔는데 2억짜리 벤츠 끌고 온 내 남자친구 빠꾸가 있고요. 지하철 타고 오고 비 홀딱 맞고 있는 손석구 있어요. 누가 더 좋아요? 사실 저도 손석구가 비 맞으면 더 섹시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손석구긴 한데. 네. 결혼을 했어요. 자, 봐봐요. 맨날 뭐 기념일에 와인, 발렌타인 30년산 이런 거 먹는 빠꾸가 나요? 아니면 맨날 깡소주 먹는 손석구가 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깡소주 먹잖아요. 그러면은 손석구가 해방일지 손석구에서 범죄의 도시 손석구. 그런 사람이랑 살 수 있어요? 빠꾸 형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은 만약에 예 누구를 선택합니까? 100억 빠꾸. 그렇지. 이런 친구는 뭐예요? 오. 외모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옆에 남자친구야? 무일푼 빠꾸네? 여보세요? 머리 숱이 저렇게 많은데 누구 소리 하시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대부분 다 무일푼 빠꾸 아니야? 이건 주제가 잘못된 거야 이거. 손석구 대 최소한 박영진 이렇게 붙여놔야지. 잘 생각해봐. 손석구보다 박영진이 더 잘생겼잖아. 그잖아.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뭔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토론하라니까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아니 근데 세상 사는 게 어차피 말이 안 돼. 네?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 세상 살다 보면. 뭔 말 같지도 않은 일. 잘 생각해봐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떠들고 있으면 야 너 왜 이렇게 떠드냐 너. 야 너 그렇게 떠들 거면 저 뒤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두고 서 있어. 무릎 꿇고 어떻게 서 있어. 말이 안 된다니까. 저기도 봐 지금 이상준 나랑 결혼하자. 말이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 이게 왜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아저씨 그러니까 무레이픈 손석구의 좋은 점 좀 얘기해 달라고. 아니 토론을 하러 왔으면 무예핀 손석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100억 빠꾸랑 같이 살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상황극을 통해서 오, 한번, 예.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부부 상황을 하실 분을 한번 모셔서 상황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행복해? 자기 하겠다고 나온 사람은 처음입니다. 예. 예. 과연 빠꾸랑 결혼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예. 실제로는 빠꾸와 손석구 누굽니까? 손석구예요. 저 빠꾸 아니에요. 저한테 아니에요. 아, 평소에 이상주 씨 팬이신가요? 네. 오. 오늘 누구 남았어요? 친구. 아, 친구? 네. 옆에 친구가 좀 말리지. 뭐라고요? 아니 이게 적당한 텐션이어야 되는데 너무 텐션이 높으신 분은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원래 오빠 사랑해요. 자 여기서 예 저랑 부부시고 예 부부시고 예 부부인데 이제 주무시고 가시면 돼. 주무시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지현입니다. 서지현? 네. 주문 가시면 제가 이제 알겠어요. 예. 아 빨리. 예, 갔다 올게요. 예. 아, 저도 좀 봐주세요. 저도. 아, 네. 저희가 이제 밸런스 맞다 보니까 네네네. 저도 이제 빠꾸가 되겠어요. 아. 내 거.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만취 아니에요? 예. 자, 일단 주무시고 계시고, 예. 자기야. 나 빠꾸다, 빠꾸. 아, 자기야.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자요. 자기야, 나왔다. 아유.
아유 우리 지연이 또 자고 있네 또. 아유 오늘도 내가 돈 따발 들어온 건지 모르고 아유 돈 벌어 왔는데 아유 자요. 뭔가 하고 싶으시잖아요. 아유 우리 지연이는 맨날 남편이 돈 벌어오면 맨날 집에서 자고 있고 진짜 오늘도 돈 벌었는데 에휴 이 돈 따발도 있는 거 모르고 지연이 맨날 자네. 아유 우리 지연이 내가 깨줘야지. 우리 사랑스러운 지연이 우리 지연이를 우리가 내가 지연이를 어디서 처음 만났더라? 그때 코빅 때 용기 내서 손 드는 바람에 나는 지연이 자는 모습이 너무 이뻐. 그래도 어때? 오늘은 깨워야지 지연이. 지연아 아 푹 잠들었어 이 정도면은 이거 웬만해서 안 일어나는데 지연아 일어나 아, 이 정도면 안 일어나 지연이 깨워야겠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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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 지연이 나 빠꾸 지연이 난 빠꾸 난 빠꾸 지연아 지금 일어났으니까 목 마를 건데 물 먹을래 콜라 먹을래 나 물 물 물 좀 물 줄게 기다려 우리 지연이 왜 지연이 물 고마워 아 시원해 물이 없잖아. 아유 내가 물을 갖고 오다가 다 엎었네. 아유 물이 없대. 아유 콜라밖에 안 남았는데 콜라라도 먹어야겠다. 지연이 콜라라도 먹어야지. 콜라라도 지연이 먹어야지. 지연이 콜라. 자 지연이 우리 하나 지연이 콜라 먹어. 콜라 먹어. 근데 손이 아야하는데 자기가 따줘. 우리 지연이 손 아야 하니까 내가 이걸 따줘야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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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 아 지연이도 나랑 부부된 지 3년 됐는데 내가 지연이 커플 때도 다 준비했어. 뭐? 저기 가서 우리 드레스룸 가서 입고 가서 뭐? 커플 때 준비했어. 갔다. 어. 진짜 가요? 어, 갔다. 아. 가. 어 그냥 가 그냥 가라고 나는 못 봐 지연이 오빠 어. 어때 나 이뻐 아 이쁘지 나랑 커플 때문에 어때 좋지 너무 이쁘지 지연이 자기 나 어떤지 한마디만 해봐 너 연극하는 사람이야 대사를 네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야 지연아 그래 우리 지연아. 오빠 야 너무 좋다 지연아 나 팝콘 먹고 싶어 팝콘 갖다 줘 팝콘 팝콘 갖다 줘. 팝콘이 어딨어? 팝콘 줬잖아. 팝콘 갖다 줘. 그렇구나. 팝콘 자기 카라멜 좋아해? 팝콘 갖다 줘. 자기 카라멜 좋아하냐고 물어봤잖아. 어, 좋아해. 많이 먹어봐. 나도 우리 흔들려서. 이렇게 갖고 왔으면 되잖아. 어, 죄송해요. 굳이 와가지고 팝콘 좋아해? 나 깡패야? 우리 만난 지 3주년인데 어. 아 미치겠다 오랜만에 뽀뽀나 할까? 근데 자기야 나 미성년 잔 건 알지? 고등학생이야? 아니야 대사 아 근데 하지마 대사 아... 대사라잖아요 대사 왜 이렇게 못 받아? 제가... 왜 이렇게 못 받아 개그맨이 아, 제가 대사다 대사. 연기잖아, 제가 뭐 연기. 개그를 하면서 토론을 몇 년 동안 해봤지만은 어, 제 주장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무일푼 손석구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0억 바꾸랑 사는 건 최악입니다. 우리 지현 씨가 너무 고생을 해주셨지만 예. 또 결과를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면 돼서 리모컨을 들어주시고요.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 자, 오늘 정말 충격적인 무대였는데요. 결과 공개해주세요. 자, 과연 와 오신 친구랑 같이 먹어볼게요. 일로 와봐요. 이름이 뭐예요? 비노예요. 그럼 지금부터 미노예
맥주는 사과를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먹는 코너예요. 어른들이 그러는데 모든 과일은 나이트에서 부킹할 때 기본 안주로 먹는 거래요. 지금부터 니쭈도 부킹을 해볼게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최선의 자동차입니다. 늦춤발 늦춤발 늦춤발. 자, 부킹하실 분 부킹. 오늘 부킹해서 과일 먹으시면 부킹. 과일 있을 때 신선한 과일 있을 때 부킹 부킹. 어머니 어머니 부킹 한번 하실래? 부킹 어머니 우리 안경 쓰신 어머니 어머니 부킹 한번 하실래? 아니 뽀로로 없어. 닌주 있어. 안 해? 부킹? 뭔데? 부킹? 오케이, 아 이제 부킹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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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킹 부킹 오케이 부킹 가자 가자. 자 내가 먼저 갈 거야. 네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가요. 부킹 부킹 부킹.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